자, 여러분 스폰 준비된 대로 바로 말... 시작할 거고. 예, 예. 스폰 준비돼 있나? 지금 준비됐었는데 네, 우리가 이거 하다가 예, 그 오케이. 준비됐다고 하니까 바로 또 이제 본업 들어가야죠, 여러분들. 애들 또 이제 바깥에서는 또 실시간으로 계속 교육하고 있으니까. 예. 벌써 3만 2천. 지금 상대가 준비 오케이. 또... 아람이랑 누구? 아람이랑 저기 누구냐? 아람이랑 누구죠? 저 먼저 아람이랑 아람이랑 저기 류아랑. 그렇죠? 어. 네, 아람이랑 류아랑 먼저. 류아. 오케이. 아람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그. 예. 해가지고 이제 저프전 이렇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선풀 시간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거 로그인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니 제 걸로 할까요? 내가 할게. 왜냐면은 이게 소리가 여기에 맞춰져 있어서. 오케이. 오케이. 가봅시다. 6티어 매치입니다. 6티어. 가봅시다. 근데 그 뭐냐, 이번에 티어표 조정이 있었을 때 네. 또 이제 류아가 안 올라갔어요. 저는 류아 안 올라가서 좀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류아가 그래도 대회 때 성적이 좋은데 희영이만 올라가줘가지고. 잠깐만 애들 이거 좀 맞출게요. 예, 저는 그동안 좀 들어가고 여러분들 세팅, 여러분들 첫 게임이니까 세팅 좀 깔끔하게 맞춰놓고 갈게요. 애들 캠 다 따져있고. 아, 방 만들어. 아람이랑 류아는 저기 뭐냐 채널 NSU로 좀 와주세요. 아람이 방송 보고 있으면. 야 디코 하나 나가라 저거. 아, 내 거구나. 야 아람아 저 방송 보고 있으면 채널 NSU로 좀 안 나가주는 거. 이게 다섯 명이 어떻게 안 맞춰지는구나. 아람이 안보기 눌러? 안보기가 있어? 잠깐만 아람이. 아 보고 있네. 아람이가 지금 MSG예죠? MSG 잤나? 어 여기 있네. MSG. 얘가 이제 JSA에서 이제 아라 그 뭐냐 MSG로 이렇게 이적을 했는데 신추 좀 받아주고. 아 오케이. 오 좋네. 왜요? 아 영상 안 보기가 있었네. 아 오케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진짜 받았고 방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깔끔. 맵은 6티어부터는 여러분들 2호는 조금 뺄게요. 왜냐면 2호는 진짜 애들이 이미 너무 완벽해. 사실 폴리도 완벽하긴 한데 그래도 폴리가 그나마 2호는 다음이니까. 동주씨가 이게 방송에서 좀 얘기했을 텐데 일단 맵이 지금 이제 정해져 있는 정해진 거는 3개가 있어. 어떤 거? 나머지는 아 저도 봤어요 어제. 아 말 했나 안 했나? 그것까지 모르겠네. 맵 맵은 근데 이거 뭐 굳이 뭐 공기 따로 안 해도. 예. 범이어도 얘기를 했구나. 했다고 하네요. 투폴실에 일단은 폴리로 오늘도 이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저 카톡 뭐 하나 하고 있어가지고 CK 상금 그거 뭐 지원 가능하냐고. 안 되면은 사비 써버리게요. 오케이. 류아 들어왔고. 이거 뭐 빠운이네요. 빠운이가 또 관전 들어오네. 아, 빠운이도 보고 있나. 자 경기 준비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접부전 오늘 첫 번째고요. 류아. 근데 류아는 뭐 사실 지금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학교에서 그래도 그나마 믿을만 하면 남덕선 류아 이렇게 지금 원투거든요. 류아 같은 경우는 좀 믿고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경기 준비됐다고 하니까 경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이? 예 잠깐만. 네네 캠 따시고. 오케이 캠 따고 여러분들 세팅 첫 번째니까 딱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사실 저도 제가 류아 이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류아 이제 처음에 제가 NSC 왔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얘는 호떡 같은 년이다. 언제 뒤집어질지 모른다. 게임이 존나 왔다 갔다 한다 했는데 얘가 보니까 대학대전 성적이 한 50%가 넘어요. 사실 50%가 넘는다는 것만 해도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라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도 70% 되지 않아? 그러니까 토탈에도 50%가 넘어요. 근데 여기선 더 좋아. 그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진짜 약간 NSU 지금 제가 봤을 땐 가장 그래도 팀 기여도가 2등? 2등인 것 같은데 남덕스 다음 전승. 지금은 NSU 전승? NSU에서 전승. 그럼 NSU에서 100%죠? 저 카트 좀 쳐주시고. 네 제가 경기 시작하면서 바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세요. 오케이
자, 경기 준비됐나요? 세팅? 얍얍.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가보자. 어제 저희가 이제 총 토탈 전적이 8승 6패 뭐 50% 이상인데 사실 조금 아쉽긴 하죠. 이제 새벽에 좀 많이 지긴 했는데 어제 전체적으로 근데 스폰 전적은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또 뭐 몇 판을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류아 스타트 한번 기대해봅니다. 8승 5패였다고 하네요 어제. 네네. 자, 일단 한시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류아구요. 어, 프로브 잘 나눴죠. 그리고 11시에 위치한 파란색 저그 MSG 잔나 아람이입니다. 아람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냐 호연지기 그걸로 되게 유명한데 이제 얘가 뭐지? 롤 챌린저 출신인가?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스타 시작할 때 진짜 A4인 줄 한 3장의 그 장문의 이메일이 왔었어요. 스타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스타판 입문하게 되는데 MSG가 있네. 자, 일단 오버로드 세로로 날려주고 있고요. 포지 더블이죠 이건. 똑같이 세로로 서치 보내고 있습니다 류아. 요새 아람이 잘한다고? 아 그거 혹시 밝기 세팅하는 거 프로그램. 네. 좀 밝았죠 여러분들 괜찮죠? 오케이. 그 배우라고 했죠 어제. 예 죄송합니다. 이제 확인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꼭 배우겠습니다. 다음에 올 때 예. 또 물어보면은 그때 화를 냅니다 진짜. 예, 알겠습니다. 예. 자 포지 하고 투서치 보내고 저그가 12압입니다 12압. 이러면은 이제 류아 정도 되면은 사실 포토로시 이거 시도해 볼만 하거든요. 여기 이제 여기 파일런 여기 파일런 하면 여기 포토가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12압인 거 보면은 류아 한번 시도해 볼만 합니다. 과연 포토로시 할지 안 할지. 하나요? 하나요? 하죠? 안 하나? 안 하네요. 예. 합니까? 합니까? 아, 어, 하나요? 해야죠. 12압. 아니, 이건 해볼만 하거든요. 해야죠. 여기 파일런 파일런? 12압이면 해야 돼요. 루어? 아, 안 한다. 아. 아, 근데 이런 건 조금 약간. 한 몇, 아니, 그래도 한 6티어에서도 통하긴 하지? 아 6티어면은 통할 확률이 엄청 높고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시도를 할 줄 알아야 저그들이 이제 얘를 만났을 때 12압을 함부로 못합니다. 오. 약간 저그가 쇼부를 잘 쳐야 그 사람이랑 만났을 때 까다롭듯이 포토로시도 해보는 버릇을 해야 상대방들이 이제 포토로시 데뷔를 프로브만 여기 와도 드론이 막 3개 나온다든지 이런 식의 그게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CK나 스폰 때나 이렇게 좀 과감하게 하는 걸 좀 좋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왜 안 하냐 이거죠. 왜 안 하냐고. 그쵸 분석할 때 그치 상대방도. 그래서 실제로 대학대전 같은 거 준비할 때도 상대방이 막 쇼부 잘 치고 하는 애들이랑 준비하면 너무 까다로워요. 학생들도 맞아요, 준비하기 맞아요, 스트레스 맞아요. 받아요. 자 근데 잠깐만 일단 12시를 폈어요. 이거는 글쎄요 12시를 핀다는 거는 어 12시는 너무 배짱인 이거 잘못 재는 잘못 그렇죠 위치가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하나는 모르게 그 빡빡하거나 아니면 하나 진짜 전략적으로 예, 일부러 가깝게 해서 뭐 빠르게 히드라를 좀 보내겠다라든지. 근데 그러기에도 이쪽이 더 가깝긴 한데 똑같은데 일단 보겠습니다. 12시까지 확인을 할 수 있겠나? 근데 이거 여기 없는 걸 알면 아마 이제 류아 같은 경우는 7시 갔다가 없으면 아 설마 12시 먹었나? 아마 하고 여기 갔다가 아마 다시 가긴 갈 거예요. 이러면서 레어 가고 있고 류아는 코어 지어지고 있고요. 저 지금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야 류아. 12시로 가면 일단 눈으로 가죠. 지금 12시 같은데 아닌가? 본진인가? 이거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좋아요. 3엣을 아 돌아온 어 그쵸 가볼만 하죠. 아니 가볼만한? 맞지? 어 왜냐면은 3엣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열로 가도 되고 아니면 본진 들어가도 괜찮아요. 본진 들어가도 그냥 아 레어 보고 아 그래 안 간다니까 저거. 근데 자 지금 투링을 뽑아놓고 전맵을 진로수로 가면은 인정. 근데 이거 자체만 해도 사실 저거가 토스가 이렇게 편하게 레어를 본다? 자 그러면서 진로까지 찌른다? 어? 잠깐만 지금 링 안.. 그쵸 링 뽑아야죠. 아 이럴 때 사실 이제 좀
풀옵은 안에서 돌리면서 질럿으로 마당 견제하는 약간. 저거 전략 저것도 괜찮은 것 같은 게 어차피 프로토스도 3시 먹거나 12시가 신경을 잘 안 쓰게 되면은 이걸 모른다고?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저 티어에서는. 어차피 뭐 공발질이나 뭐 뽕뽑기에서 거의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 기본기 싸우면은. 아니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알면은 괜찮은데 류아가 지금 모르진 않겠죠? 지금 모르지. 진짜 모른다고 이걸 모르지. 류아야? 아니 얘는 모를 수도 있어. 야 레오. 아 근데 류아 티어에서 모르는 게 맞나? 아 근데 보통 당연히 3엣이란 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눈으로 못 봐가지고 설마 트윗이라 착각하고 막 포토 갑자기 막 두 개 세 개 받고 이러면은 안 됩니다. 전략이 일단은... 전략적으로 저 괜찮다 저거. 일단 커공발이고 공업 돌아가고 아돈 발업 사라지겠죠 돈? 150 그리고 커세어 날라가서 스파이어 빨리 봐야 되고. 아 근데 커세어 날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보게 되니까. 아 근데 커세어로 보면은 의미가 없네? 저렇게 하는 거? 오히려? 맞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이렇게 어. 그러니까 12시를 먹을 거였으면 좀 더 전략적인 걸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9시를 먹었어요. 아 커세어를 생각 못했구나. 맞아. 근데 이렇게 드론 빵빵한 거 봤으면 그렇죠? 지금 봤어. 그래도 오버 잡는 게 낫죠. 스파이어가 안 터졌기 때문에 이거 하나 잡을 수 있어요. 이러면서 토스는 뭐야 링 들어왔네? 뭐하냐? 야 왜 니 포토를 때려? 두 마리 먹혔나? 네 두 개 일단 오버 하나 잡고 하나 빼야죠. 이제 빼야죠. 그쵸 유인선 빼야죠. 스파이어 보고 빼야죠. 오 드론 나와서 안 빼도 돼. 아야 이게 아마 스토리 아. 거라서 빼자. 빼자. 오케이 살리고 저그는 5회 티덴 챔버까지. 근데 저그도 근데 드론을 잘 째놔서 지금 드론 많이 잘 채웠어요. 일단 커세어 살리고 토스 이거 발업질 러시 이게 12시가 생각보다 러시 거리가 가까워서 좀 살려야죠 조금 더. 그렇죠. 오 연두와는 다른 뭐 이렇게 만져준 거 좋고 이러면서 이거 질러 답방 한번 가보면 좋죠 12시. 근데 여기가 심시티 12시 까다롭게 하면은 진짜 좋지 않아? 막 성큰 지금도 뭐 성큰 이런 데 있으면 까다롭긴 하죠. 그러니까 성큰 네. 딱 잘 짓고 심시티만 잘하면 진짜 질럿이 아무것도 못하는 챔버 이런 데 성큰 이런 데 하면 좀 빡세긴 한데 이러면서 6회 처리까지. 아 가자 인서다 가자. 난 담임 경기 때 담임 임유한 형님 경기 때 그 네. 임유한 형님 질럿 초반에 들어오는데 성큰으로 딱 두 개 지운 다음에 네. 드론으로 비벼가지고 병력 올 때까지 비벼준 다음에 오니까 바로 취소하는 거 보고 와 저렇게 해도 되구나. 그러니까 저그들이 좀 그런 것도 알려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 티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심시티도 이제 외워야 돼. 심시티도 그러니까 토스가 포지 더블 하듯이 저그들도 이 심시티들이 다 있어요. 해처리가 어디, 챔버가 어디, 히덴이 어디 이게 위치가 있어가지고 심시티도 근데 한번 다 통일되게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발업질업 타임이 좀 늦긴 한데 지금은. 아 히드라 나오고 이거는 이제 이쪽 거를 12시로 땡기면은 네 이거는 여기서 이득만 보고 약간 살려가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걸 차라리 빼주고 굿. 아 지금은 한번 싸워 보다가 뭐해 근데 저 안 좋지 않아 심시티 때문에? 질러 다 잃을 것 같은데? 지금 딱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득 보고 이제 빠져줘야 돼. 이거 후속 오기 때문에. 아니 왜 질러 살리자. 아니 왜 이러면은 포토 박아줘야 돼요. 지금 포토 안 박으면 이거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영러시에 지금 드론 잘 째놔서 엄청 물량 터지거든요? 지금 저그가 지금 6회 처리해서 지금 히드라만 뽑아내면 되는 사이즈여가지고 많고, 아니 이거 질각이 안 나와요. 일단 저그는 둘 셋 일단 스톤 만화는 있는데 게이트 잘 늘렸고 근데 확실히 류아가 지할 거는 그래도 좀 해요. 지금 보면은 8게이트 다 늘어나있고 사업 돌아가고 로보틱스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토스가 여기서 포토도 잘 박았고 이제 드라군만 뽑아내면은 그래도 드라템 한방 그 타이밍은 괜찮거든요. 질러릇을 버린건 아까운데 이러면서 미네랄 멀티 가져가고 아람이 아람이 어디야? 아람이 MSG MSG? 스톱 아니 근데 스톱 여기 침착하게 한방만 합체 아니 이건 개 12득이야 이거 개 12득 템도 심지어 다 살았어요. 내 말이 만화 공짜니까 완전 12득 존나 이득 봤어요 이거는. 잘 지셨어요? 아니 이거 토스 지금 뭐냐 질템 한 바퀴 돌리고 옵저버 뽑아서 가면 이거 저그 맞기 빡세요. 근데 진짜
저 정도면 기본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세 마리면 이렇게 못 쓴 사람 존나 세고 쎘어. 맞잖아 여러분, 이렇게 스톤 못, 이 정도도 못 쓰는 애들이 세고 쎘어요. 6티어인데? 아직도 보는 눈이 높네. 아 낮춰야 된다니까. 6티어면 낮춰야 돼? 6티어도 낮춰야. 6티어도 저티어예요 저티어. 오케이 오케이. 반응이 경기 보고 괜찮았어요? 반응이 5티어인데? 아 이런거 이런거 템 살려야지. 자 지금 럴커가 나오지만 옵저버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10분 10초인데 벌써 옵저버가 이제 나와요 좀 있으면. 아 약수씨는 류아 경기 볼 때마다 조금 오빠가 좀 심한 거 같아. 오빠가 아니라 아니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얘가 다 빠르다니까요. 아 그래 알았어. 아니 이게 시간이 나오잖아요 시간이. 아 전 잘 모르죠 저 뭐 어떻게 뭐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다 알잖아. 아니, 보면 몰라요 뭐, 시간까지는 몰라 나는. 이거는 이제 토스가 이거 질러 한 바퀴 쭉 돌리고 이런 거 챙기고 미네랄 넥서스 피면서 해도 지금 저거가 드론도 어차피 안 붙었고 뭐하냐? 저는 여러분 오히려 루아를 억바가 아니라 억까였어요. 근데 오히려 성적 나오고 나서 조금 저도 그런 거 버리고 보다 보니까 실제로 좀 나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칭찬하는 거고. 지금 저그가 미네랄 멀티까지 피긴 했는데 아직 드론이 그렇죠. 이게 왜냐면 병력이 계속 소모를 당해서 드론을 못 붙여 불안해서 성큰을 받게 되는 거. 토스 넥피는 판단 너무 좋고요. 넥피고 여기서 이제 공굴리기만 해도 돼요. 예. 저그가 지금 못 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드라군 한 바퀴 정도 추가하고 스톰 2등만 보면서 지금 가도 되겠는데요. 근데 갈 거면 조금만 더 추가해서 류아 경기를 보면은 불안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 이게 경기가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는 보면은 무난하게 가면 잘하는 친구. 얘도 그냥 뽑고 싸우는 거는 잘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이번 건 스톰 너무 아깝다. 덜 지진 거 아니야? 조금 아깝죠. 그래도 자기 질럿이 많이 상해서. 아. 1-1업 저그 동일업. 이 정도 소모주만 해도 토스도 미머리 돌아가는데 저그는 미머리 아직 안 돌아가. 그리고 유인선 제일 잘하는 게 이게 일꾼이 많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당연한 걸 못해서 제가 맨날 애들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이 당연한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빠가 좀 심하신 것 같은데. 오빠가 아니라 아 그러면 다 적가를 할까요? 일꾼 잘 뽑는 걸 장점을 굳이 얘기하는 이유로 모르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진짜로. 아니 중요하죠 당연히. 제일 중요해. 아 알죠 알죠. 그리고 셋이 넥서스까지 너무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는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요. 아 저도 루아 잘한다고 생각해요. 뭐 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좋아 좋아 좋아. 예전에 유인선 개똥대가리 때는 없었어요. 얘는 그냥 무조건 여기 정면에 선클럽까지 처박는 것만 보여줬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엽기를 활용할 줄 안다는 거 저는 굉장히 놀랍게 생각합니다. 발전을 맞지, 했다. 맞지, 맞지. 솔직히 개똥대가리였어요 얘는. 이런 거 스톰. 이런 건 여전히 똥이고. 스톰. 와 후속 12시를 바로 띄워주고 좋아요. 얘도 근데 확실히 NS 와가지고 대학대전 같은 거 이기면서 조금 더 잘해진 것 같아. 이기면서? 이기면서 얘가 자신감도 좀 붙으니까 그러면서 조금 더 성장하는 것 같아. 와 이러면 셋이 인프라까지. 와 이거 존나 넥스트 기가 막힌데? 일꾼 다 붙었고. 제 사이즈가 안 나오는데. 이게 제가 억반지 아닌지 토스 교수도 불러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부를 필요 없잖아요. 저도 아니 의심을 하시니까 드립치고 하는 건데 뭐. 아 약간 신뢰를 약간. 아니 루아를 좀 많이 이뻐하는 것 같아서 옛날부터. 뭐 우리 NS 하면서 늘 있던 일인데 뭐. 아 어떻게 안 이뻐합니까? 지금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해주고 있는 친구들. 아 이건 맞는데. 알겠습니다. 네. 게이트, 9게이트, 10게이트 하고. 그러니까 너무 진지해. 업을 근데 업을 제가 봤을 때 1, 2업 이후에 2업을 조금 늦게. 그리고 이사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시야 보세요. 이거 다 지금 저그의 모든 경로에 지금 알고 있는데 굳이 그 아니 그니까 디테일하게 막 장점을 아니 칭찬을 해주는 거 아니니까. 아니, 아는데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굳이 디테일하게 잡아서 류아의 장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아 이런 거 알고 있어요 저 시야 보면서. 내가 이랬잖아. 단단해 보이고 흠잡을 데가 없는 플레이다. 근데 굳이 그 장점들을 찾아내시더라고요. 유아 경기만.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왜냐면 칭찬할 거 칭찬하지만 애가 왔을 때는 눌러야죠.
자만하지 말라고. 엄마 알아서 하시도. 응. 아 항상 뭐 우리. 아니 왜냐면 인선이 그, 이러면서 뭐 팬들한테는 잘한 걸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아, 팬분들이 알죠, 알죠, 왜냐면 알죠. 우리가 해설하는 거에 따라 팬분들이 진짜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잘한 건 잘한다 하고 알죠. 얘한테는 더 성장하기 위해 또 채찍기를 알죠. 존장을 존나 패는 알죠. 알죠. 누가 몰라요. 그 반응이 좀 이렇게 재밌어서. 예. 네. 아니면 아니고. 야 이러면서 투포지. 아 오해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저 채팅 그런 신경 잘 안 쓰고 있어요 지금. 10시 앞으로 8시간 남았는데 뭐 그러든가 말든가. 아니 방송 이제 시작했는데 아직 방송 종료를 생각하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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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저희 좀 길게 갈게요. 예 네. 네, 저 채팅 남아서. 아 그런 걸로 신경 쓰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아 장점을 아, 유아 씨의 장점을 많이 찾아내는 것 같아서 어 지금도 이제 옵저버로 보고 들어가는 플레이 네. 평범한 플레이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그쵸 그쵸 면봉 닮은 연님 예 면봉 닮은 연두님 그쵸 그쵸 유아만 유독 장점 잘 찾고 유아만 유독 막 경기 집중해서 보고 이게 그런 게 있어 느껴 아, 나는 아니, 그렇게 아니, 느껴요. 아, 저는 억과 억반은 절대 저는 진짜 철저한 팩트 기반. 아, 오 깔끔했다 진짜. 제가 잡을 수 없었어. 애 앞에서 애 칭찬 하나 보세요. 저 절대 애 그렇게. 와 이럴 땐 해줘야지 뭐. 아니 애 아, 자만하지 말라고. 애 자만하지 말라고. 왜냐면 칭찬은 여러분들한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람이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일단은 오케이 자 일단은 1승. 승리를 예 거뒀습니다. 루아 1승. 루아 담당이 누구지? 지금 예 그 부총장님. 그 어 유인선 들어와 봐라. 커튼 좀 제가 칠게. 제가 칠게. 아 무슨 독합니까 NS 각방뱅이 별풍선 10개 하지야 인선이 인선이나 그만해 키우키우 그쵸 예. 아 인선이는 그거는 상관없어. 아 일단 이렇게 잠시만 어, 어땠어? 어땠어? 응? 게임 해보고 어땠어? 어렵진 않았는데. 어 무난했다. 무난했다. 또 붙으면 또 이길 수 있어. 아 111 고맙습니다 아저씨님. 어, 이길 수 있어요. 오 약간 플레이 약간 자신감이 좀 있었다. 아니 어 아다리 좋게 히드라 오랜 봐가지고. 근데 제가 컷을 언제 잃었죠? 반응 속도가. 아니 근데 마스크 벗어 괜찮아. 아니 너무 어. 그 6티어 올라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상대가 없어가지고 어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어. 계속 게임할 거니까 괜찮아. 일단 내가 느낀 점을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는 포트로시를 아 포트로시 하려고 그랬거든요? 어 근데 못할 건, 그러니까 제대로 못할 거면 하지 말자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파도스한테 캐논러시를 배웠는데 뭔가 이제 확실하게 연습이 안 돼서 이럴 거면 하지 말자 하다가 어, 연습했어야지 류아야. 그치 그럼 연습했었어야지. 이제 그 범위어에서 했어가지고 범위어고 나발이고 했었어야지. 마스크 벗으라니까? 예 어. 잘했어. 근데 포토러시 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치? 할 줄 그런 상황 나야지 그치? 예. 과감하게 아니 그렇게 화가 나 있으세요? 어? 어? 아니라 어? 아 아이고 아이고 내 얘기 내가 예민하면 안 돼? 항상 예민. 아, 아 또. 아니 장난이에요 장난. 아니 이게 왜냐면은 뭐 해서 이기면은 뭐 결과 중요한데 일단 우리는 오늘 승패도 중요하지만 승패보다는 경기력. 경기 안에서 피드백할 네. 거를 어떻게 보면 찾아야 돼 우리는. 그렇죠 그렇죠. 결국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만약에 내가 적으라면 예. 포토로시 안 하는 토스 만나면 너무 편할 것 같아. 아 근데 12업하길래 진짜 어, 존나 편해. 짜증나는 거예요. 난 포토 시작했는데 송게이트 하려다가 말았는데 포토로시 자체가 그리고 네. 티어가 너 정도 티어 되면 알아도 사실 막기 힘들어. 왜냐면 그거를 막는 방법은 사실 드론이 적절한 타이밍에 나와서 적절하게 비벼서 적절하게 들어가서 막아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힘이 힘들어. 그러니까 포토로시는 무조건 네가 만약 배웠으면 써먹을 수 있게끔 완벽하게 연습을 해놔야 돼. 그러면은 오늘 포토러시 완벽하게 배울게요. 그것도 배워놔. 인정, 오프에서 인정. 직접. 알겠지. 부총장님? 예? 포토러시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야, 네가 알려달라 해야지, 루아야. 알려주세요. 네네. 그 부총장님 경기 어떻게 잘하긴 했어. 잘하긴 했어.
잘했다고 근데 할 말이 없는데. 아니 잘하니 아니 이거는 얘기해줘야 돼. 나는 그냥 이렇게 네가 잘했다기보다는 서로 할 거 했는데 상대가 그냥 져줬다? 난 솔직하게 근데 약간 그런 거 같아. 난 12시 먹었을 때 올인 하려고 그러나? 난 이 생각이 왔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키드라가 와서 다 박아 줬더라고. 그러니까 너가 질러 박았잖아. 네. 그때 아 좀 그랬는데 상대도 박아줬거든? 근데 상대가 맞아요. 더 심한 실수를 했어. 뭐요? 키드라를 너무 박아. 키드라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스톤 4방 있었는데 박아줘서 나이스 하고 이제 진짜 그때 3회도 안 봤잖아. 네. 왜 안 봤어? 아니 보려는데 못 봤어요. 그럼 이게 의미가 없어. 맞아, 또 무당 토스. 그래 보려 했는데 못 봤어요. 그냥 상대가 대학 대전 지고 나서. 근데 가스가 늦게 올라가서. 오, 아 그건 해철이가 그랬구나. 있는 줄은 알았는데. 그걸 알았다고? 그래서 9시를 아, 갔어. 그걸 알았어 확실해? 9시 갔는데 없길래. 똑같이 가스 타이밍 올리면 3회 신고 확신해 100%? 아니 못 봤어도 3회 있다.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확실하게. 가스 타이밍 늦어서 3회시 어딘가에 있을 거란 걸 알았어? 예, 네, 그때 영화 쓰면 말씀해 주세요. 그거 긴가민가 아니야? 긴가민가 해요. 긴가민가 하면 안 돼? 이러면 거짓말 한 거야. 못하는 거네. 못하는 거잖아. 근데 뭘 거짓말해. 모르면 모르는데 긴가민가 한다고 해야지. 맞지? 네. 어떻게 루카도 몰랐어 이거? 아니 알고 그러니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솔직히 100% 확신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냥 냉정하게 말한 그거지. 네가 네 할 것만 딱 하는 상황이 나오면은 잘해 괜찮아. 근데 그 상황까지 대회에 다 맞았네. 와 굉장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패드 얘기 답니까? 일단 딱 정리를 해주자면 이번 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피드백 하나는 3회슬 너네가 가스 타이밍을 보고 추측하기에는 너네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 인정. 내 감히 너네는 3회슬 세 번째 걸 봐야 돼. 심지어 너네 대회 때는 더 심해. 맞지? 대회 때 가스 타이밍 보고 너네가 3회슬인지 트윗인지 안다? 몰라. 모른다. 3회슬 봐야 돼. 근데 이번에도 긴가민가 하고 결국 안 봤어. 예. 봐야지. 예, 볼게요. 무조건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저기 뭐야 포토로시 할 거 알아야 돼. 피드백 따보고 하세요. 네. 아, 피드백 같지도 않은 피드백. 뭐 이게 더 중요해. 웃어? 아 웃는 상 웃는 상 오디오 채우기 오디오 채우기 영웅성. 사람이 위험이 없어 위험이. 아. 피드백? 그냥 할 게 많긴 한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잘하긴 했어. 근데 빅게임 보면은 딱 이런 느낌 만나. 아 그냥 메이플 스토리 하는 거다. 이게 좀 너한테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거든. 아니 맞아요. 너무 너 할 것만 해.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은 네. 대회에서는 절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가만히 안 냅둬줘 상대가. 맞아 변수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포토라시 같은 게 왜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은 너도 네가 준비한 거 있는데 상대가 갑자기 뚝 때려버리면은 맞아. 막 무너지지. 그잖아. 맞아요. 상대도 똑같아. 맞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방송에서 쓰지 말라 했던 거 있잖아. 예. 그걸 하려는 게 그 이유야. 아 그런 걸 말하면 어쩌지? 아니 그러니까 얘기는 안 하지. 안 되지. 내가 너한테 피드백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피드백하지 마. 아, 내가 너한테 하는 거야. 네. 그래서 되들어? 아니요. 아니. 아니 근데 소토로시 그 제가 피드백 다 한 거잖아요. 뭐가? 또? 아니 그 집계가 하는 거랑 다르지. 아 계속 웃어. 웃겨? 집계가 해야지. 아니요? 집계가. 웃기긴 했어. 근데 그런 걸 느껴야 돼. 그러니까 이것저것 좀 많이 해보는 게 좋아. 확실하게 좋아 이거는. 팩트는 맞아. 그러니까 요번에 저기 다니기가 카이리랑 할 때 우리가 네. 맨날 선게이트만 했잖아. 맞아. 가베부 싸움을 한 거야 우리는. 맨날 선게이트 했으니까 선게이트 하지 말자로 한 거야. 근데 걔 빌드를 보면은 그런 거를 다 신경을 써서 짜왔단 말이야. 근데 아까 그 눈으로 보고 해라 그게 뭐냐면은 다니기도 이렇게 물어보면 알더라고. 아는데 대회에서 막상 보면은 구두론 오버풀 구분 못하고 3회 2회 구분 못해서 막 캐논 도배지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감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좀 확실하게 찝어준 거는 맞아. 잘 찝어줬어. 너 타이레놀 하나 먹어. 가서. 네, 알았지? 양, 예. 양 먹어. 양 더 아프면 말해. 알았지? 예. 이제 누구 스폰하나요? 다른 사람들? 스폰해야지. 머리를 안 감았어? 응. 냄새 맡아 봐도 돼? 응. 아. 아이씨. 아이씨.
그 가서 그 바로 큐 돌려. 콜 나오네. 바로 큐 돌려. 알겠어? 너 왜 차별하면서 억까 억빠 다 하냐? 나 아까 들었는데. 어? 아 이거 진짜 억까가 아니라 너 연두한테는 막 기계 어쩌고 저쩌고. 아 근데 아니 따부님 걔는 기계 맞아요. 걔는 기계. 확실하게 해주셔야죠. 노선 확실하게 해주셔야죠. 너나 노선 확실해. 아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분리 막 이렇게 하다가 근데 너 왜 류아만 류아한테 안 그러고 인선이라 그러냐? 저 만약 그 뭐냐 하블리한테도 하은이라고 하는데요? 어? 아니 난 한 번도 못 봤어. 어 저 어제도 하은이라고 불러요. 해설할 때 다른 애들은 죽일 듯이 잡아먹더만 왜 쟤만 이렇게 빨아주냐. 그러니까 장점을 그러니까 아니야 그 얘기했으니까. 이유가 뭐야? 뭐 어떻게 뭐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사적인 감정을 가지면 안 돼요. 무조건 까요. 무조건 아니 칭찬해요. 저번에 비방에서도 아 여러분들 해설을 저는 이렇게 들어보세요. 네. 비방에서도 갑자기 류아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이뻐 이 지랄하더니 다른 애들이랑 하듯이 똑같이 하든가 닉네임 부르든가 누구는 실명 불러주고 누구는 닉네임 불러주고 누구는 존나 까고 누구는 아니 제가 까고. 특정 사람을 네. 이름을 부르던 뭐 닉네임 부르고 제 마음 아닙니까? 저 맥키미한테 뭐 맥키미라 하면은 그게 뭐 잘못된 거고 뭐 제 마음 아니에요? 대드는 거야? 네. 예? 아니요. 아니 지금 이런 걸 다 그러니까 저는 해설을 할 때 최대한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이번 판에 제가 류아를 칭찬했던 이유는 실제로 경기력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한 거고 왔을 때도 피드백을 해줄 때는 제가 일부러 칭찬을 좀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팬분들한테 어차피 칭찬했다고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이후에 왔을 때는 전 도움이 되는 부분은 왜냐면 어차피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한 거죠. 진로 바꾼 게 잘한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는 그런 디테일 같은 경우를 여기서 다 잡아주면 제가 30분 동안 여기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할 수는 없잖아요. 물 좀 주세요. 반사태. 연패 이유 새끼. 아니. 담배 한 대 피고 옵니다. 예예예. 예. 자 일단은 다음 스폰 상대가 혹시 다음 상대 정해지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난인이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스폰 잡히는 대로 바로 또 스폰 계속해서 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그 뭐냐 지금 난잉이가 이게 게이지가 있긴 한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게이지가 안 찬다고 저희가 애들 스폰을 안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그 뭐냐 이사장님 이걸 하신 이유는 이렇게 해서 게이지가 찼을 때에는 애들이 잘하게 되면은 이제 교수님 고생하시니까 그리고 학생들 또 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챙겨주는 스폰을 이걸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는 거고 없어도 애들 연습은 해야죠. 근데 이제 애들 좀 챙겨주실 좀 열심히 한다 챙겨주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천 즐겨찾기 좀 부탁드리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요? 카테고리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케이 카테고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스타로 바꿨어요. 얘기 끝나면 저도 바꿀라 했었어요. 예. 스폰 지금 계속해서 구해지고 있네. 아무래도 낮 시간이고 좀 이른 시간이라서 예 구해지는 대로 바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안 구해진 거지. 예. 난이라 연두는? 예. 구해지는 대로. 뭐 안 구해지면은 애들 혹시 디스코드 그 화면 공유 같은 거 띄워놨으면은 그 중간중간 뭐 보면서 예,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뭐 저희끼리 소소하게 뭐 잡담하고 있어도 되고. 그럼 우리끼리 붙어도 되잖아. 난이 연두. 상관없죠. 응. 상관없죠. 난이 연두 없으면. 아니 어떻게 그 난이 연두 뭐 어떻게 좀 그 걸고 하시던지요 두 분이서 포인트 있을 테니까. 아 그리고 바깥에 교수님들 난이 연도 와봐 레더 와봐. 판수랑 승리 그거 다 기록해 주세요. 좀 다 결제해야 되니까 코치랑 난이 연도 코치랑 내전 별로라고 하시는데 안 하는 게 더 별로예요. 딱 말해서 결국 게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게임하자고 모인 컨텐츠니까 포인트로 도박 걸자. 좋죠. 매점 예 좋죠. 매점 도박. 난이가 핸디를 줘야 되나? 난잉 이거 아니죠. 그래도 좀
그래? 사실상 그냥 난이가 조금 더 세냐? 그러니까 난이가 짬은 있는데 동티어니까 그냥 가야죠. 예. 그리고 막말로 대회에서 만약에 상대 7티어다 우리 입장에서 누구를 우리가 선택해서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같이 동등하게 해야죠. 어, 동티어로 가야지. 일단 나닝이랑 지금 스폰이 지금 어 안 구해주고 있으니까 나닝이랑 연두랑 예 교수님들 해가지고 아 이거 전담 대박 예, 확인해봐야겠다. 점수빵으로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도랑 그리고 어 들어와봐 들어와봐. 어 앉아봐. 아 전담으로 펴야겠다. 앉아 앉아. 한 명 누구지? 나닝이? 어 좋아. 일단 지금 너네 어차피 뭐 스폰 상대가 낮 시간이 없다며. 네. 그래가지고 없는 동안에도 뭐 노는 것보다는 그래도 너네도 좀 스폰하고 계속 좀 게임 집중해서 하는 게 좋으니까. 네. 뭐 어떻게 일단 그 뭐냐 각 교수님들 그거 다 기록하세요. 얘네 오늘 그 몇 판 했는지 아, 승 얼마 되는지 왜 좀다가 저녁에 또 매점 또 이제 포인트 결제해야 되니까 네. 기록하시고. 포인트 걸고 어떻게 한 판 뜨십니까? 몰당님 둘이요? 어 둘이 포인트 걸고 1일차 신빙 젤린이랑 해보자. 포인트 걸고 어. 어떤 포인트요? 매점 돈. 저 얼마? 돈이 없는데요? 아 그럼 게임을 뭐, 해서 메꿔 제가 대출 해드리 아, 근데 지금까지 심시티랑 일꾼이나 저도. 화면 지정 배우고 있느라 그 레더를 돌린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할 거 아니에요. 네. 할 거 아니에요. 아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로 제가 제가 그 대출해 드릴게요. 예. 네. 아 여러분 대출 돼요 대출. 대출 돼요? 아 왜냐면 그것도 연습이니까 뭐. 아, 저도 근데 레도 안 하고 배우고 있는 거. 아 둘 다 대출이야? 근데 저는 어제 예. 5패 5천 원 있어요. 오. 아, 일단은 그렇게 야. 해가지고 그거 해 드릴 테니까 어떻게. 5천 원밖에 못 버나요? 예? 야 니도 어제 야 니도 어제 배치 승산대에서 배치 풀로 땡겨가지고 니도 5천원 있는데 그럼 아니 너무 5천원 있어? 너무 크게 가면 안 되니까 저기 뭐야 일로 와봐 가까이 와봐 네. 너 어제 내도 2승산대 목소리가 안 들려서 그래 아 앞으로 네 5천원 있어? 너도 가까이 와봐 저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거 정산을 안 해줬어 그래 아, 데이터만 있으면 돼 어차피 오늘 좀 이따 밥 먹을 때 결제해 줄 거야 어제 레도 한 거 돈 썼어? 네 어제 썼습니다 아니 밥 먹고 나서 그 이후에 아 그건 정산 안 받았어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네, 있으니까는 그 정산 해줄 거니까 얼마 거실 거예요? 5천원밖에 없는데요? 5천원? 아니 뭐 콜 아니면 뭐 땡겨 쓸 수 있나요? 아니 돈 있으면 대출 안 해주지 아 뭘 또 땡겨 5천원빵 하자 그냥 5천원 있다네 오케이 5천원빵으로 연두세가 좀 다른 거 같은데? 고민을 좀 아 너 어떻게 하고 싶어? 야 연두야 아 잠깐만 너 로봇이라며 야 숟가락 박스 낚여도 너 인정? 숟가락 박스 4천원 할래? 쫄았어? 아닙니다 어제 그 쫄았네 저희 합수 끝나고 나닝 언니랑 연습했습니다 이겼어? 이기기도 했고 졌기도 했습니다 야, 근데 지금 뭐 네. 대충 5천원 할 테니까 만원빵에 오케이? 오 해? 그러면 전 어떻게 갚습니까? 빼고 고차. 게임 존나 하면 되지 어? 숟가락 값은 네. 나 오케이?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 둘 다요? 어 9천원빵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어 가 야 쫀 거 아니지? 아닙니다 아, 가 10판 하면 돼 10판 어. 아이고 여러분 게임 하면 되지 만원이 커 보이죠? 5승 연패 하면은 만 원이에요. 5승 연패. 이기는 어. 사람이 저 같은 이런 해자가 어디 있습니까? 숟가락 그건 하나는 사주자. 야. 와. 와. 지금 뭐지 이거 뭐 신들렸나. 야. 원팀은 원팀인데 적은 적이야. 예. 지금은 적이야. 알았어? 난 적은데. 눈 야려 눈깔 싸움에 토스 보자 시작 야 주먹도 들어 족박처럼 하지 말라 했지 내가 주먹 들어 야 일로 와 아 야 일로 와 아무리 그래도 언니다 좀 뒤로 가서 봐 얼굴 나오겠어 언니 마주 보고 아니 이게 게임에서 언니가 어디 있어 야 너네 그 격투기 같은 거 파이 이거 안 봤어 이거 UFC 봤어 이거 안 봤냐고 이거 사람 죽인 듯이 여기서부터 승패전 너 내가 이재동한테 왜 지는 줄 알아 못해서 아 그러니까 너 또 안 돼 게임 시작 전에 져 있어. 왜냐 내가 쫄고 들어가거든. 이게 존나 커. 맞아. 안 나는 근데 이제는 앉은 말. 그러니까 그게 크다고. 너 지금 보면 딱 봐도 그냥 난이한테 쫄아가지고. 너가 그랬어야지. 만원빵 가시죠. 2만원빵 가시죠. 자신감 있어야지. 너 기계랑 왜 쫄아? 쫄지 마. 네. 기선제 앞에 마주보고 눈빛 싸움 3초.
존나 족박 같다 하거든. 아 개 족박 같아. 아 진짜 씨. 아 지금 바로 해요? 어 바로 간다 바로. 아 마음이 아빠 같아. 기세로 지는 느낌. 그러니까 얼굴이 이미 뭔가 막 져 있어. 아 괜찮아 괜찮아. 그 외관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일단 선수분들 그 뭐냐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어, 방 만들어 놓을게. 들어오세요. 오케이. 자 내전이고요. 만원빵입니다. 만원빵. 이게 생각보다 만원이 여러분들 뭐 작다고 하면 작을 수 있지만 또 이제 애들 그래도 밥 먹어야 되는데 또 만원이면 생각보다 크거든요. 사실상 여기서 이긴다 어 그러면은 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거고. 와 오질 아 제 오질럿에 또 끝나면 진짜 나 못 참는다 진짜. 나 진짜로 못 참는다. 연두 얼굴에 문신 그려주라고요? 안 되겠다 제 족박 같으니까 그 헤나 있지 그 스티커. 아 어, 어. 일회용 타투 어. 스티커. 아니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스포 됐다만 저희가 프로필 촬영 아시죠? 프로필 촬영이 이제 그 이제 팀별로 이렇게 다 나왔는데 어. 우리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 그리고 그거 뭐야 어. 저 그 뭐 다 통화하고 다 했는데 어 저희 그 프로필 때까지 나옵니다. 저희 거 유니폼. 어 오늘 다 쇼부 봤어요. 오케이. 그 또 이제 왜냐면 진짜 많은 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또 기다려 주셨는데 또 진짜 힘써 주셔가지고 어 그럼 프로필 촬영 전에 나오면은 딱. 풀풀 촬영해서 그럼 최초 공개? 아니면 그 전에 딱 약간 일단 원희가 일단 얘기하기로 했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우리 또 어, 구단주님께서 두 분 다 너무 고생해 주셔가지고 학생분들 방 만들어놨습니다. 들어오면 되고요. 그 나는 예 나 연두한테 한번 걸어볼게. 연두한테요? 그러면 이번에 어. 남자답게 저희 둘이 그냥 방난, 땡꼬빵 하시죠. 그 방난이에요. 땡꼬 그, 너는 담당이니까 연두 가세요. 나 방난이 할게. 아니죠. 근데 또 이게 어. 그래도 남 그냥 내기를 거는 건데 이걸 따로 가는 건 좀 에바고 솔직히. 아 그 담당 어 오케이 콜 받는데 그, 나는 내가, 이거 안 하니까 나 내기를 걸면 돼. 이제 다르지. 저 방난이에요. 제가 저도 방난이에요. 아니 이거 아니까 이거 자체가 아 그런데 너무 담당 그러니까 자기 제자의 그 그걸 없다. 아, 진짜. 담당인 거래. 오케이 그럼 땡꼬. 나는 학교지. 나는 학교를 생각하고. 오케이 그러면 땡꼬 한 대로. 나 연두도 근데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연두 하시죠. 제가 아니 그게 하시죠. 아니라 그건 아니야. 연두 버리시는. 그래도 난 박난이. 연두 픽하셨는데 연두 버리세요? 박난이도 내가 픽했어. 아 112 감사합니다. 아 112 항상 불리니. 아 항상 불리니 감사합니다. 저구 교수 추가 형과 저구 교수 추가 형이 그거 물어본 중이고 저 6티어 한 명 더 영입을 해야 된다면 해야 돼요. 그거 맞아 맞아 그거 이따가 이거 끝나고 얘기하시죠. 예, 어, 시간 예, 남으니까. 어 얘들아 방 들어와라. 어 방 만들어 놨으니까. 아 7티어든 뭐든 뭐 8티어든. 오케이 연두 들어. 그러면 제가 연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연두 제가 승자의 측 연두고요. 그리고 이사장님이 난이가 되겠습니다. 해서 연두가 이기면 제가 이긴 거고 난이가 이기면 이사장님이 이기는 걸로 해서 저희 둘이 또 땡꼬빵한테 할게요. 예. 게임을 볼 줄 아는 것도 이거보다 저 이걸로 할게요. 아니죠 그럼. 아니 저 같이. 이거 잘 못해요 이거. 아 이걸로 해야죠. 이거 하면은 아까 이거 하시다며 이걸로 한번 가시죠 시원하게. 죽진 않아요. 죽지. 아 근데 내가 질 수도 있어. 아 근데 그 뭐냐 그 여기 괜찮아요 여기 뭐 없어요? 아 뭐 없어요. 저 아, 넣은 거 여기밖에 없어요. 아 여기 없어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본인 뭐 없죠? 야 저는 뭐 있으면 안 돼 진짜 자연이라서 있으면은 저는. 바로 재수술 가기에요. 응급차 불러 대기해놓을게요. 아 오케이 저 괜찮아. 자 선수들 들어왔고요 여러분들 어, 화면 바꿔주시면은 경기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가자. 진짜 제 커튼 좀 이거 하고 커튼 네, 좀 바로 깨게요. 제발 진짜 연두 제발 왜 빵꾸 난다고? 왜? 아니 아이 그런 거 보지 마. 여기 게임 이게 게임 보세요. 아 진짜로? 아니에요. 어, 아, 연두 왜? 준비가 안 됐는데? 뭐야? 어, 어 괜찮아. 핸드캠? 자 경기 시작했고요. 아니, 한 시. 어, 한 아니 시. 이런 말 사람한테 쓰면 안 되는데 네. 네가 하도 쓰니까 개족박 같긴 하네. 진짜. 아 그.
아 너무 족박 같아. 제가 빙다리 핫바지 같아. 너무 배주판 같아. 자 일단 1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연두고요. 그리고 5시에 박나닝입니다. 솔직히 나닝이가 이제 짬적으로 보나 약간 재능 면에서 보나 조금 더 좋은 건 맞는데 그래도 뭐 인간 변기 변기 제가 믿어야지 누가 믿겠습니까? 네. 아니 나 연두가 진짜 나는 반반 봐 진짜로. 반반인데 왜 나닝이만 신뢰하냐고요. 아니 그래도 방탄이 좀 더 무세하니까 사실. 일단 나 근데 할만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연두한테 제가 어제 피드백했던 거 절대 적어전 애는 10포지는 없다. 그렇죠. 이거 들어갔네요. 그래.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새끼가 나와가지고 바로 포지도 지금 포지를 지워버렸었거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빌드를 일단 이거 고쳐졌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적은 이제 오버풀. 오버풀 일단 오버풀이면은 아 12압도 괜찮은데 씨. 일단은 오버풀에 오버풀 보고 질러... 포지 짓는 거. 오버풀일 경우는 이제 포지 짓고 13의 넥서스를 지으면 됩니다. 차라리 11 앞대로도 되는데 근데 저글링에 담불 수도 있지. 자 이거 반응 좋아요. 이건 앞마당만 견제하면 됩니다. 연두야. 네. 기계처럼 돌려 여기서 앞마당을 못 짓게 하란 말이야. 돌려 존나 돌려. 그렇지 돌려 좋아. 그만해. 좋아, 좋아. 그만해. 좋아 잡혀준다. 그만해. 그만. 이거는 좀 연두 심한데. 아니 근데 이거는 나도 이거 연두 그 너 때리는 거 말고도 근데 진짜 연두 좀 짜증이 나긴 한다. 이건 좀 너무 안타까운데. 연두 표정이 지금 벌써 됐다. 이 새끼 게임하면서 웃네. 벌써 얘가 PTSD가 벌써 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왜 화가 나는 줄 알아요? 왜? 경기적인 부분을 떠나서 프로브가 잡았을 때 저 동요하는 저 마음. 저 동요해서 흔들리는 저 눈빛. 전 저거 자체에서 이미 실망을 했습니다. 아, 그 저거 하나에 기계인데 분리할 때도 흔들리면 안 돼. 맞아, 맞아. 맞잖아. 맞죠. 이거까지 잡혀준다? 그러면은 일단 미리 맞지. 제가 그냥 멱살 잡고 나올게요. 아니 풀어놔야 되겠다 이거. 아, 제가 뭐. 네. 진짜 자신감 있는데 너무 석만 뺏으면 안 되긴 해요. 맞아, 저 완전두님 말처럼. 석도 좀 찾아주고 칭찬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이게 너무 그거 알잖아. 하나 실수했다고 이제 게임 말려버리면 안 되니까. 또 좋댔다. 연만 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단짠. 그거는 확실히 필요하다. 아무리 기계적이라도 기계도 닦아줘요. 먼지. 와 또 문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닝 장군. 존나 멍청하죠? 예. 좋아요. 일단 레어인지 973인지 확인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쵸. 기계도 돌리려면은 오일 갈아주고. 와 프로브 돌리면서 코어? 코어? 아 오버가 막히네. 아니구나 뚫렸고. 오버겠죠? 오 973 봤죠? 봤죠? 좋아요. 973 봤어요. 봐도 당할 수밖에 없는 973. 자 오버로드 어제 피드백 그렇게 했거든? 아 코어 언제 지어 얘. 아 뭐야. 오버로드 그래 맞다. 얘는 해봤어. 아직 빌드적인 부분에서 뭐 배운 게 뭐 보통 안 닿을 정도의 거리. 연병. 자. 아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일꾼이? 야. 민족 대이동. 뭐야 이게? 민족 대이동. 아니 노코 3포터 뭐야? 와 빌드 개념이 아예 진짜 없다. 오케이. 자, 뭘 가르치셨는지. 아니 난 중립 편을 하긴 해야 돼. 아 근데 나는 지금 이제 뭐야 연두의 편, 연두 피드백 할 거 나도 생각을 해야지. 좀 더 망가지는데. 그래서 진짜 개념은 진짜 확실히 알려주는 사람이 잘 알려줘야 된다. 이제 너무 많이 알려주면 안 되긴 해. 아니야 많이 알려줘야 돼. 빠 많이 담아야 돼. 자 일단 히드라 뽑아주고 있고 셋, 넷, 다섯, 여섯 히드라 계속 뽑아주고 있어요. 포톤 4포토. 근데 그래 오히려 이렇게 포 박아놔라. 5포토? 이러면 히드라를 더 찍어주면 괜찮은데
만약에 여기서 드론을 뽑아주면 오포터는 좀 과한 대응이 되긴 하거든요. 이게 라바가 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레어를 안 올라갔기 때문에 괜찮긴 해요. 레어를 안 올라갔기 때문에 드론 잘 째주고 이거 빼야지. 소수민이 컨트롤 빼라. 빼라. 와 히드라 이렇게 뽑고 골드론이야? 근데 한 타이밍 있으니까 오포터면은 사실 조금 과하긴 한데 딱 이거 하나 취소했으면 딱 좋았는데 공발질에 아 눈높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근데? 공발질에 타임 나오니까 또 아 저 히드라 저거 3게이트 아 이것도 이게 와 이거 나가면 돼요. 아 이거 나오면 아, 게임이 저 이거는 뭐 가있는 거지 취소해 어차피 가있지 게임이 편할 수 있겠구나 오케이 뭐야 아 잠깐 씨발 좆됐다 왜 이거 들어오면 끝난다 들어오면 끝나지 언파워드 됐다 3개 박살났다 근데 박나님 모른다 어 3개 언파 근데 또 멈췄네 프로 붙이는 거 뭐 저 프로브가 어 이제 좀 찍네 어 어제 낮에가 제일 잘 찍고 조금 프로브 근데 아직 일단 좀 볼게요 저그는 이러면서 드론 다 채워줬고 레어 터졌고 5회에서 6회까지 골드론이야 사이즈가 질 사이즈가 안 보이네 와 이래서 물량 또 왼손에서 박나님이 왼손 아 근데 연두를 내가 얘기를 해야 돼 아니야 아니 이렇게 보니까 박나님이 체급이 한 두 체급 높아 보이는데 스타는 진짜 상대적인 거라서 어. 근데 조심스럽게 아카이브 안 갔어? 어 7게이트 강 그냥 땡발질인데 대가리가 아카이브를 아직도 안 갔어 아 나 씨 지금 이제 지금이라도 지어야 되거든요 이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스파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스파이가 있었으면 사실 뮤탈템 게임 끝납니다 지금 얘도 지금 눈 감고 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 히드라 보면 아카이브 그래도 가긴 갔었는데 바로 뭐가 이렇게 꼬여버렸냐 자 이러면서 로보 아, 어, 테마까지 부르고. 근데, 그, 지금, 얘한테 교육도, 그 생각보다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빌드 최적화 이런 것도 가르쳐 주긴 해야 되는데, 예,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죠. 파일럿 막혔다. 기계도 요즘 파일럿 막히나? 꽉 막혔네, 이거 지금. 아. 괜찮아. 여러분 그 뭐냐 혼자 독학으로 스타 3개월 한 애한테 고작 합숙 어제 하루 했다고 뭐 얼마나 큰 변화를 기대하셨어요. 예, 막말로 1년 동안 스타 곤나에도 안 넣는 애들도 어, 갑자기 합리화하네? 어, 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게 좀 짜증도 나는데? 전 죽일 건데요. 어, 근데 말이 안 되는데 그러려고 뽑은 게 아니야. 자, 일단 힐얼. 아, 이걸 어떻게 막지? 아, 이게 템플러가 너무 늦어. 뭔가 그 뭐랄까. 아, 그냥 그게 아니 973 히덴을 봤는데 아, 근데 파일럿이 없어서 저거 이거 지금 들어와도 끝나요. 코어도 안 짓고 3포토를 박는다? 노코 3포토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저그전이 테란전보다 저그전이 낫다고 했어. 누가 낫다 그랬지? 너가 낫다. 어제 수엔이랑 낮에 경기 보셨죠, 여러분들? 어제 수엔이랑 낮에 경기 할 때는 어, 그건 잘했지. 그냥 포지 더블하고 레어 타는 저그 상대로는 자기도 뭔가 그 트러블이 없으니까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서 괜찮아 보였어. 근데 973 대응이나 아직 이런 게 하나도 안 돼 있네. 그러니까 자기 얘도 지금 그냥 무난하게 그냥 자기가 할 것만 하는 거는 괜찮은데 아직 개념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야. 얘 플레이가
플레이가 당연히 최적화 그 플레이가 맞긴 한데 얘를 내가 처음에 봤을 때 어 이런 것도 해? 이렇게 이렇게가 저렇게가 막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좀 신기하긴 했는데 지금은 딱 얘 플레이 딱 보잖아? 3개월 대학에서 배운 딱 7티어 토스 그냥 3개월 대학에서 배운 7티어 토스? 어, 그냥 어서 억타하는 그런 느낌 전형적으로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뀌네 그런 식으로 이런 컨셉으로 되네 후후 파일런도 파일런도 너무 많이 막히고 지금 뭐 토스가 이게 미래가 있으려면 투포지가 돌아간다라 와 어쩌고 잡혔죠 왕만이 투포지가 돌아간다라든지 이런 뭔가 미래 투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토스가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죠 이걸 족같다 여전히 그냥 8게이트에서 이거는 지옥이다. 평생 갇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급하게 배운 내전에서는 얘가 깨닫긴 해야 되는데 많이 부딪혀봐서. 괜찮아. 뭐가 괜찮아? 우리 뒤져. 어, 그렇지. 옥토버 드라곤 일도. 스톰 자 그렇지 어디다 쓴 거야 옥토버 안 보이나? 조금 땡겨도 되는데 아 진롯은 왜 다 뒤에 있는 거야 누가 사업도 안 한 거 아니야 지금? 사업 안 된 거 사업도 안 됐네 진롯이 왜 저기 있지? 아 사업도 안 하고 이거 진롯 갔으면은 봐도 근데 럴카 뒤에 너무 많아가지고 아 물량 빨로 안 되네 많이 보던 플레이 같은데 이 정도면 이게 과정이겠지? 근데 야생에서 이런 구도가 나온다? 그럼 내일이 더 기대된다 나는. 얘가 어떻게 변했을지. 학교에서 배운 느낌이 나는데 지금 이제는 못 배운 애보다는 일단 수강생 느낌 나 지금. 기대가 되네. 일단 지금 솔직히 냉정하게 게임만 봤을 때는 지금 이거 이 럴커밭 막말로 지금 밥 먹으러 갔다 와도 이거 못 들어있어요 게임은 거의 좀 많이 갔고 8게이트에서 후반에 템도 하나밖에 없고 이런 것도 스톰 쓰면 안 돼요 쓰면 지금 아우 잘 썼네 지금 보면 여러분 사업이 안 됐죠 딱 봐도 드라 사업도 안 했죠 마지막 한 방인데 드라가 없어요 질러 딱딱이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난하게 졌어요. 그냥 무난하게. 너무 무난하게. 잘하죠. 너무 무난하게 졌는데? 이게 이 정도면 맨만수 토스 보는 느낌인데? 진짜로? 맨만수 플레이 보는 것 같거든요? 얘 이런 느낌 아니었는데 그래도 되시고 지금은 울리고 싶 그거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이건 담당이 알아서 할 거고 여러분들도 약해지지 마세요 1주 남았다 다그치지 마라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하냐 그 반대로 생각하면은 1주 남았는데 패 죽여야 돼요 약해지지 마십시오 저희 그때 졌을 때 아무도 저희 실드 안 쳐줍니다 되시죠 아 빨리 들어와! 풍선 20개 애들 앞에서 때리자 예 네, 그럴게요 아 연두 또 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운동가 아니고 아 운다? 진짜 저 화냅니다 감정이 없어 NS 남마토의 스님 별풍선 10개 굳이 남았다 답이 없다 지금 욕먹는 게 된다
근데 상가에서 안 지고? 얼다 뭐 코치 피드백 할 거 뭐 칭찬할 건 칭찬해 주고 피드백 할 거 피드백 해 주고 네. 어 제가 오늘 그 부칠쌈 한 거를 처음 봤는데 그 부칠쌈은 그래도 되게 수준급으로 깔끔하게 네, 러커 배치 빼고 굉장히 저거 그거 원툴이야. 그것만 몇 개월 했지? 6, 7개월? 깔끔하더라. 처음 봤는데 아 6, 5개월? 네, 전체. 그것만 했어. 인생 부치고 있는 거. 하도야 좋아진 게 뭐냐? 아,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열커를 그러면은. 아, 본반도 어서 오세요. 열커를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받고 유닛을 그 열커 사이 이렇게 놔두면 돼요? 그 배치도 되게 좋았는데 그냥 열커가 스톰에. 네. 네. 근데 열커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넓게 박을 수 있죠? 더 뒤로. 아.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계속 뒤로 와이파이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와이파이 사이에 유닛을 껴놓으면 돼요? 그치 스톰 한 방에 그냥 러커 하나만 어서 오세요 본방형들. 본방형들 어서 오세요. 야 너 깨달은 척 하지 마. 어? 그 구멍 그거 하루 쟁일 맨날 듣지 않았어? 구멍이 이렇게 두 개 겹쳐 있어. 그럼 여기다가 막 뭐 물이 내리든 뭐 번개가 치든 당연히 둘 다 맞지. 이렇게 해야지. 어렵지 물론 손이. 럭커가 조금 많아서. 어? 많지 알지. 두 마리씩 박아 자만했습니다. 근데 그걸 연습하라는 거지. 예. 많이 귀에 피나도록 들었잖아, 그지? 부치사는 사실 뭐 승자의 피드백도 할 거는 다 생각을 해놓으시고 하지. 저는. 지금 그리고 저는 이제 코멘트가 지금 얘가 지금 야생이에요. 지금 포지 따고 아직 개념 지금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 저도 3캐논 짓고 코어 그리고 처음 봤어요 이런 빌드를. 그래서 지금 야생 그대로기 때문에 아직 개념이 안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할 말이 없긴 해요 지금은. 지금 당장은. 그건 뭐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이제 해야 되는 거라서 아직 개념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뒤로 숨지 말고 좆밥 일로 와. 숨지는 마. 아무튼 이제 오늘 이제 2일 차라서 사실 어제는 이제 1군 나누기랑 이제 게이트 심시티 이런 거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게임이 잡혀가지고 일단 이제 개념을 이제 넣어야 되지 않나. 괜찮아 상대가 나니까. 띠껍다. 밥 먹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좆바. 네. 아니 앞으로 장난이야. 여기서 한번 그거 럴커 있잖아. 네. 그거 위치 한번 딱 잡아줘. 이거 얘기 끝나면 일단은 그 빌드적인 부분은 파도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혀 예 왜냐면 못 배웠으니까 예 왜냐면 지금 얘네한테 뭐 밖에서 뭐 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한테 뭐 지금 가르치기 너무 많아요. 이것보다 더 기본적인 것부터 다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건 놓쳤지. 오케이, 인정.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어제랑 오늘이랑 좀 뭔가 다른 게 그 빌드 타는 거는 진짜 전혀 배제하더라도 어제 잘했던 것들이 조금 안 나왔어. 예를 들면은 뭐 기본적으로 뭐 일꾼 뽑는 것도 어제보다 좀 더 못 뽑은 것 같고 973이라고 생각해서 뭔가 스스로 말린 건가? 멈췄습니다. 일꾼을 뽑는 거. 그러니까 쿠어도 안 짓고 3포토 받고 그러니까 피드라이드 리스크 된 봐서 그거는 그 심어주자. 그래. 그리고 나 뭐냐 야 오늘 긴장했나? 아 방금 긴장한 건 아니었습니다. 순수 네 그 백업 실력이었어 그게? 네 쓰레기 실력이었습니다. 사업도 아는 거 알아? 네. 알아? 네. 어떻게 알아? 제가 가스가 앞마당 가스를 늦게 봤거든요. 오늘 제가 하려고 한 목적은 발지르로 끝내보자라는 마인드로 게이트를 빨리 늘려야겠다라고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히드라 럴커가 빨리 나오면서 973도 아니었고 럴커가 있어서 좀 낭패가 그러니까 가스를 조절을 해서 미네랄에 몰빵을 해서 발업 질럿으로 승부를 보고 싶었다. 네. 안 통해. 너 방금 너 리퍼 게임 끝나고 너 생각해야지 할 말. 아닙니다. 아니야? 어제부터 내가 봤는데 말하는 거 보면은 너
지금 영재거든 진짜. 아닙니다. 선생님이랑 그 전에 그렇게 해보자고 얘기하고 시작한 게임이었어요. 6게이트를 지었기 네. 때문에 게이트를 늘리고 질럿으로 끝내보자 이게 이거였습니다. 코어 타이밍이 3캐논 찍고만 안 올라가고 좀 일찍 올라갔으면 나왔을 것 같은데 너무. 오케이 일단은 그건 그렇고 일단 만 포인트 빵이었으니까 졌어요. 네. 둘이는 거의 뭐 사실상 그냥 뭐 생수 많이 마시세요. 이 정도면 힘들어요. 네, 마시고 그다음에 저희 이사장님이랑 저랑 뭐 내기를 했어요. 나는 박나님을 걸었지. 아 역시 어 저그 토스. 어. 저그 토스네. 아니 나는 이사장으로서 아 너가 그래도 또 짬이 있는데. 저그 토스. 자만하지 말고 너 근데 럴커 네. 그 배우고 너도 네. 뮤탈도 컨도 잘해야 돼 오케이. 네. 어 연두는 이렇게 걸었더라고 제자라고 믿고 우지해줬는데. 뭘 걸었냐면 딱밤 맞밤 게임부츠 너무 모르신다 걸었어 저그 걸고 싶은데 혹시 이사장님 먼저 코스 걸어서 믿었어 그런 나는 아니에요? 내 기계를 내 머신을 믿었어 게임부츠 너무 내 머신을 믿었어 핫감 꿀입니다 근데 나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너한테 오늘 경기 보면 실망한 줄 알아? 일꾼 나누고 나서 첫 프로그 잡혔지 왜 동요하는 거야? 왜 마음이 흔들려서 눈빛이 동공이 흔들리고 왜? 일꾼 잡히면 잡힌 대로 다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거기서 뭔가 동요해가지고 멘탈 흔들려가지고 그게 네 카메라에 잡혔어. 흔들렸어? 좀 놀랐습니다. 놀랐어?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방금 알았습니다. 왜 놀라면 안 돼? 동요하지 말고 차갑게, 냉정하게, 감정 없이 게임을 해야 된다. 넌 없어. 차갑고 냉정하게 때려줄게. 맞박 가져. 일로 와. 너가 봐. 너 때문에 맞는 거야. 난 널 믿었어. 근데 원래 딱밤 내기 했거든? 근데 난이가 좋잖아. 내가 맞았어. 이게 그만큼 또 팀 이게 같은 팀이라는 걸 알아야 돼. 알지? 돼. 맞봐 올려. 얘 더 하자. 너가 못하면 팀이 이렇게 피해 보는 거야. 알겠지? 알겠습니다. 와 하이머딘 거. 아 코, 아 너 코를 내가 때리면 너 코가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때릴까? 어? 그게 좀 아, 얼굴을 가려줘. 얼굴을. 연두야 머리 좀 잡아줘. 내가 머리 이렇게 잡고 있어. 제가요? 아 잡고, 아 얘 코가 부서질까 봐.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달라고. 코가 이게 딴 데 맞으면 안 되잖아. 아, 너무 세게는 말고. 적당히 세게. 적당히. 아 그러니까 눈 맞아. 그냥 맞아야 어쩔 수 없어. 야 눈 감어. 다쳐요. 하나, 둘, 셋. 싫어! 빨리 가자! 어, 나는 믿었어. 믿었어. 난 너는 둘이 또 리한다고 해서 난 너 믿을 거야. 연두야, 너 학반꿀이라고 알아? 네가 왜 진 줄 알아? 너 왜 진 줄 모르지? 네가 못해서 진 거 같아? 학반꿀이라는 말이 있어. 머리 잡아줘. 봐봐, 잡아. 빨리. 네가 잡아. 네가 만들었잖아, 나 이렇게. 네. 잡아. 너 피하면 안 돼? 아, 잠깐만. 여기 이렇게 잡아줘. 딱 한 달에 조금이라도 더 박히려면 머리털이 떼야 돼. 너 아예 눈도 가려. 부들부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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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쳤다. 스쳤어. 위로 올라갔어. 깜짝 놀랐네. 아니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 그러니까 방금 둥지로 때린 거 아니야? 아니 진짜 방금 저거 이거 한 번 된 거 아니야? 아 위로 스쳤어, 씨발. 아 근데 진짜 아 근데 괜찮았어. 다행이야 아니 위로 스쳤어 아니 스쳤다고 이게? 스쳤어 아니 둥기 아니야? 스친 게 이 소리야? 아니야 괜찮아 이게 딱 이렇게 꽂혔어야 되는데 아 까비 아니 진짜 개 둥탁한 소리 났는데? 그니까 개 둥탁한 소리 나 깜짝 놀랐어 어, 그래서 아니 근데 그게 스친 거래 방금 한 판 더 합시다 예? 응? 아니 못 배운 거를 네가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억까 안 해. 뭐. 다시 하면 이길 수 있어 없어? 이길 수 있습니다. 자만하지 마. 네 실력을 어떻게 이겨? 맞습니다. 맞어? 쫄았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 다시 하면 이길 수 있어 없어? 대회라고 생각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 네. 이길 수 있어? 네. 모든 걸 다 걸고 이길 수 있어?
나 이번에 땡코 또 걸고 아니 더 심한 거 거고 해서 난 어제 너 믿어. 저... 이게 있어 없어 자신 있으면 있다 자신은, 없으면 없다. 자신 있습니다. 근데 개념이 없습니다. 개념? 개념이 없습니다. 못 배운 애잖아. 파리 예능이야 뭐야? 파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 있어? 네. 왜 제가 맞을까 이거는? 나도 맞는다면 많이 아니 아니야 그건 내가 토스 수장으로 내가 있어 없어 있습니다. 한 번 가실까요? 어 콜콜 한 번 더 가죠. 작전을 해줘야 되나요? 아, 너 여기 있어. 우리만 작전해. 5분만 작전해. 예. 작전해. 5분만 아니 이게 상대방 그 빌드 싸움 해도 돼. 그쵸. 아 아니 그러니까 얘들아 내전이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어, 할 수 있는 거야. 서로 5분간 작전 타임 하고 어 해. 아니 근데 어 자신 있으면 작전 타임 하지 마세요 당신들. 그러면 어때? 아 별로 안 땡기는데요 저는. 뭐가 안 땡기는데요? 왜 해줘야 되지 내가? 난이 해줘. 한 번 더 때릴게. 아. 잘못 때렸어. 빗 맞았어. 빗 맞았어. 해줘? 해줘? 합시다. 합시다. 아, 지금 약간 좀 족밥련이 어디서요? 졸지 마. 너도 한마디 해. 족밥련아 너 뭔데 해. 졸지 마. 졸지 마. 안 들었습니다. 야 내가 너 그럴 려고 쳐다봐 때려봐. 아닙니다. 야리라고. 주먹 올리고 쫄지 마. 네. 진짜 독하게 먹어. 네. 네. 작전회의 하겠습니다. 작전회의. 하고 어. 지금 36분이니까 예. 딱 5분 뒤에 41분에 경기 시작할게요. 작전회의 하고 예. 방 만들어 놓을 테니까 작전 어 알아서 하고 들어오세요. 네. 와.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뭐 사실 뭐 기초적인 빌드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전에 근데 왜 동티어가 이거 내전도 괜찮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것도 있는데 그래서 하는 것도 있는데 동티어끼리는 솔직히 거의 비슷해요 실력은.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좋은 진짜, 영도기로 어. 활용할 될 수는 있어요. 억까하지 말고 참 보자면은 어제 연두가 잘 풀렸던 그 중후반의 그 운영만 봤을 땐 나닝이랑도 할만해요. 그 부분만 보면. 근데 앞부분이 이제 제로인 거야. 어 괜찮아. 그래서 어떤 그 잘 풀렸을 경우에 또 결과는 또 모르는 거예요. 예 그거 부분 좀 봐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작전 타임을 가졌을 때 그 짧은 시간에 요구했던 것들이 실천이 더 신기하지.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분명히 시키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시켰을 때 그걸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조금 보고 싶어가지고. 아니 나 근데 학수 씨 때릴 때 뭐 안 될 거랬어. 뭐요? 연수 눈을 봤어. 연두 눈을 봤어. 동요했어요? 눈을 피했었어야 되는데 연두의 그 아련한 눈깔에 살짝 내가 거기서 미스난 거야. 원래 내가 그 무조건 잘 때리는데 아차 싶었다. 구라칠 때 눈을 보지 말라고. 안 되겠어. 쟤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매스컴 그러니까 방송에 노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스컴. 지금 매스컴 타면 안 될 것 같아. 점점 휴먼화가 돼가고 있어. 누구? 우리의 머신이. 연두가 점점 사람화가 돼가고 있어. 그래서 원래 그 그러니까 비밀 로봇도 원래 진짜로 로봇도 말 안 들으면은 제거해. 그렇죠. 예. 꼭 있어 한 명씩 그 변. 돌연변이 있다니까. 아 있지. 와 일단은 연두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도 좀 강하게 가야 되겠지만 아니 일단은 진짜 연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아니야. 돌연 로봇은 언제나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거든. 우리가 그걸 할 수 하냐 안 하냐 이 싸움이야. 괜찮아. 하면 그 맞지. 작전 회의 중인 것 같은데 작전 회의 하는 거 잠깐 볼까요, 애들 캠? 좀 여기 어두워가지고 그 지호한테 좀 떼달라 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됐다고 하니까 화면 넘겨드리고 여기 시작하겠습니다. 갑니다. 로코코코님 별풍선 300개. 연두풍 플러스 어제 남중 훈련장. 아, 로코코님 3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시대 한시대 빨간색 프로토스 연두고요. 보라 기계가 아니라 이 새끼가 보라를 해야 된다니까요. 보시면 알잖아요.
아 근데 사실 제가 어차피 초반이니까 하나만 조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두 그리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연 저희가 맛있게 해줘서 연두가 떡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명이 지금 데스노트처럼 수명이 보이거든요. 디데이에 디데이 마이너스 27일 남았어요. 방송 할 수 있는 날이. 접어야 돼요 그때 좀 못 이기면. 저 예 그렇죠 예. 일단 다시 맞아 말씀드리면 일단 본진 파일러 일단 심심할 것 같은데 사실 연두가 여러분들 와가지고 배운 게 끼켜봤자 10시간도 안 돼요. 예. 물론 그 시간에 뭐 뭔가 많은 거를 더 하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번 합숙하면서도 이제 많이 가르치겠지만 끝나고 나서도 제가 책임지고 진짜 기본부터 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뭐가 너무 좀 당연히 여러분들도 저도 급하고 다 급한 거 알아. 특히 NSU 팬분들 얼마나 급해. 급한 거 아는데 저도 급한 만큼 예 저도 진짜 좀 갈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예 그렇게 좀 봐주세요. 일단 저 일단 11합? 저 11합이에요. 11합 원질 찌르기 맞겠단 마인드죠. 자 이거는 교수생 교수 싸움이 이거였어요. 뭐냐면 아 연두가 초반에 포지 더블 했을 때 적한테 일단 주도권 있지 않습니까? 수비적인 주도니까 10-12? 그러니까 10-12를 해서 너가 병력적으로 이제 좀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는 10-12를 하자라고 파도는 요구를 한 것 같고 자. 10-12를 예상을 해서 또 태수 같은 경우는 12합을 안 시켰어요. 자. 12합을 안 시키고 11합을 시킨 겁니다. 이거 예. 뭐 당신이 맞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작은 11합이면 괜찮아요. 괜찮지 예. 무조건 그러니까 태수가 머리 싸움에서 뭐 너무 쉬운 수긴 했어요. 여기 존나 눈에 뻔한 쉬운 수긴 한데 근데 얘한테는 빌드 수행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쵸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되더라도 전 10-12가 차라리 더 맞다고 봐요. 일단은 아니 왜 포지도 개념이 없으니까 그나마 지금 이번 판은 또 이기기 위한 매치업이니까 족밥 눈깔이 달라졌어요. 그래 이거 매경 내 표정이 이래야 돼요. 흐리멍텅이 지금 지면은 그냥 존나 하찮아지는 거야. 약간 싸움의 기술 그 주인공 같이. 근데 이게 왜 7티어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빌드 수행 능력 코치 싸움 맞아 7티어는 맞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얘가 수행력이 얼마나 있나 보고 빌드 코치한테 달렸어. 그에 맞게 짜야 돼요. 맞습니다. 맞아요. 기본기가 많이 들어가 있지만 자 일단은 연두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태수를 치잖아요. 어서오세요. 연두 연빠경대 어서오세요. 연두업 연부업 자 원질 찌르기 저는 이걸 태수를 좀 신청하고 싶은 게 잠깐만 근데 이거 봐서 이거 왜냐면 성큰 피 깎여 있는 것도 이거 아파요. 아 10-10이니까 성큰을 받게 한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성큰이 피가 지금은 콜로니 상태는 400인데 성큰으로 변신이 되면 풀차요? 100이 줄어요. 전체적으로 100이 줄어요. 그러니까 풀이 되네. 그쵸 100이 깎이죠. 온다 성큰 아니 잠깐만 이거 아니 심판도 아닌데 아니 아니 이건 진짜 구라치고 존나 잘한 거예요 이거 존나 잘했는데 굳이 피 그렇게 피해 안 볼 거 아니죠 지금 일단 투질러신데 아니 이거 싸워야지 왜 뭐 자 아니 이건 일단. 지금 드론 피해 줘야죠 네. 이거 4링이 이기거든요 이거 아니 이걸 왜 여기다가 그냥 제 생각인데 저렇게 냅둬도 그냥 저기 그냥 옥저버로 사용할 듯 잠시만 아니 근데 이거는 칭찬 한 번, 욕 한 번. 예. 자, 왔다 갔다. 저걸린 너무 좋은데? 싸먹기? 좋은데? 게이드 봤죠? 왜냐면 이거 사실 4링 있었을 때 2질로 싸웠으면 이거 드론 한 두세 개는 기본 잡는 건데 4질로? 잠깐만요? 이거 끝났는데요? 끝났는데요? 아 잠깐 아니 저걸린 찍어라 나니가 감에 끝나요 레어 취소하고 저걸린 찍어야지 끝났어요 이거 성큼 금방에 피가 다 까져 있는 거라서 이거 만약에 레어 찍고 레어 취소하고 판단이 안 돼? 예 지금 드론 보고 있죠? 예 본진에 투덴뮤탈이 그 입력값으로 배웠는데 끝났죠 이거 가가지고 이거 콜로니 깨고 이거 저걸린 나온 거 잡고 수질 그냥 보내면 돼요 잠깐만요 근데 이 새끼 왜 이거 끝내야 돼 이거는 저글링 나와야 된다. 오 성크 취소하고 그렇지 컨트롤. 야 드론 다 빼. 드론 다 빼. 아니야 질러. 와 질러 컨트롤 좋아요 일단. 좋아요 질컨. 잠깐만. 와 질컨 너무 좋아요. 연두 씨발 질컨 좋아요. 스파이어 봤죠?
이거 판단해야죠. 좋아요, 씨발. 아, 근데 끝났어요. 스파이 게임 끝났. 아, 잠깐만. 이거 집중해봐야지. 근데 아니, 아니야. 이거 연주 중이야. 아니, 근데 집중해야 되잖아. 그쵸, 이게 싸워야 돼. 유탈라면 끝나고. 근데 방랑이 돈이 없네. 스파이어 게임 끝나고 이건. 아, 와, 질러컨트롤. 아니 와. 근데 너는 뒤졌다 진짜. 어. 얘는. 와, 아니 질러컨. 와, 와, 스파이어 게임 끝나. 스파이어 게임. 아니 10시비를 못 막으면 얘 어떻게 게임해야 돼? 잠깐만, 이거 스파이어 깨면 끝나. 아니 스파이어 깨야 돼. 이건 뮤탈 찍히면 안 돼. 뮤탈 찍히면 네가 져요. 제발 제발. 자, 한 마리, 한 마리 찍었어. 한 마리, 두 마리. 할만한데 드럼. 아니 괜찮은데? 할만한데? 할만한데? 아니 아니 지금 토스가 지금 긴장해가지고 돈을 못. 뮤탈 나오니까. 뮤탈 나온다. 말인데. 뮤탈 나온다. 그리고 잠깐만 저글링 찍고 뮤탈 나온다. 토바가 지금. 할만. 이거 이게 존나 중요하다. 잠깐만 잠깐만. 야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나이스. 아 이거 이러면 안 돼. 아 이러면 난 저거가 좋아 보이네. 얼마지? 넥서스 켰고. 어 내 내 피고 뽑았어. 저거 너무 가난하게. 이게 결국에는 스파이어가 깨질 동안 뮤탈 이거 두 개 이게 다예요. 어. 이러면 이거 연두가 그쵸 포만 박으면 돼요. 아 이러면 연두 괜찮아요. 예. 지금 어차피 이게 뮤탈 두 마리로는 이거 원포트도 못 깨거든요. 자 못 깨면은 자 밑으로 가자 밑으로. 아 그쵸 이것도 지금 질러 가는 것도 아니 왜 빼? 아니 가 질러 가. 야야 뮤탈 제발 집으로 가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두 마리로는. 왜? 야, 오는 거 뭐 어떻게 하게? 아니 이거 가. 아, 자 냉정하게 자 저거는 이제 다시 드론 채우는 상황이고. 쩨쩨쩨. 토스는 오버 잡혔어. 이런 좋네. 네. 오버 잡혔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거 가지마 가지마 연주야 가지마. 가지마. 가도 돼요. 가도 돼. 포도 안전한 포도 막. 얘 질롯에 어떻게 해야 되지? 질롯을. 그러니까 방나는 그 질롯만 가면 끝나요. 얘요. 아, 사실 레어 취소. 아니 이게 링이 있어서 안 가는 게 나아요. 링이 있어서. 링이 없으면 가는 게 나은데 링이 있어서 안. 저 근데 이걸로 아마나 들어 잡으면 이걸로 본진 집어넣고 이걸 본진 집어. 아마나 이걸 본진 집어넣고. 좋아요. 양방치 양방. 자 드론 하나 잡았고 이거 뒤로 돌리고. 아 드론 또 잡았다. 와! 아니 얘 근데 컨이 너무. 와! 얘 뭐 유니컨이 너무 안 좋아. 연두는 지금 봤죠? 스파이어 다시 지는 거 봤으면 지금 스타게이트 지어도 돼요. 아둔이 올라가네. 스타게이트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스타게이트 가네. 이거 커세어만 보면 돼요 이거. 보긴 봐. 이거 커세어 가고 아둔에서 커공발하면 끝나요. 강란이 대가리가 얜 뇌가 없어 내가 볼 때. 뇌가 이만 할 것 같아 있어도. 손톱만 할 것 같아. 맞아 맞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없냐? 코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네. 네. 코는 가리고 막 때릴게요. 예, 코는 제가 조절해 드릴 테니까. 예. 야, 뭐 근데 굳이 뮤탈을 가는 이유가 뭘까? 이제 뭐 넥스트가 없다 생각하는 건가? 커세어를 내가 커세어를 이건 꾸준히 뽑아야 돼. 꾸준히.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연두 가스 파고, 연두 가스 파고, 연두 가스 파고, 연두 가스 파고, 연두 가스 없다 가스 파고, 커세어 찍고, 커세어 바로 찍고, 커세어 바로 찍고. 연두 커세어 바로 찍고 이거 뮤탈 쇼브거든. 아... 뮤탈 쇼브야 이거. 커세어 찍어. 안 찍었네? 뭐하지? 어 가스 파고 오케이 좋아. 근데 아직 몰라요 게이트.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임 흐름에서는 지금 갔어요. 예. 정상적인 게임 흐름에서 저거 할게 이거 뮤탈 쇼브밖에 없어서. 아 박나인 진짜 나 그냥 막, 커세어만 여기 진짜 나 나 진짜 박나인 나 3포트 몰라 나는 진짜 나는 3포트 뮤탈 뽑고 있지 3포트 맞아 오버로드까지 잡아주면 씨. 근데 나 진짜 모른다. 난 진짜 너 이거 질러서 끝나지 말라 그랬어 분명히. 뮤탈 더 찍은 것도 봤죠. 커세어 싸워도 되고. 잠깐만 게이트 장악한다면 뮤탈로? 커세어 뽑아. 뽑았죠. 예, 3포터 내가 아니 씨발 이제 대가리가 존나 없어. 6뮤탈인데 3포터에 갖다 쳐박고 있죠. 게이트 에스코 진이죠. 포터 더 박아 그냥 하나 깔끔하게 더 박아 그냥. 커세어 찍고 있죠. 오케이. 이러면 이제 커세어 계속 뽑고 그냥 저거 꼬라박고 저거 본진에 아무것도 없고 드론 3마리 본진 6마리 9마리 네 거지. 아니 커세어 살려. 그렇지 커세어 살리고 좋아요. 3포트 판단 너무 좋고. 아니 그만해 좋아요. 그거 죽이는 거. 좋아요. 아 스타 3개월차 그냥 박난이 너무 심각해. 그니까 박난이 한번 내가 꼬이잖아? 그 다음이 너무 없어. 연두보다 없어. 박나님 지는 게임 특징 말해줄까요? 그냥 질러서 끝나있어. 모는 경기가 973 안 되면 끝나. 선게이트를 하던 10집이를 하던 질럿만 가면 게임 끝나. 테마카까지 너무 좋아요. 형 그 팔려주고 게이트 깔끔하게 8개까지 늘려주면
어, 이것도 꼬라박죠. 어차피 상관이 없습니다. 커세만 보면 돼요. 예. 아, 그다음 넥스트가 안 펴지잖아. 데이트 판단 너무 좋고 이거는 그냥 아칸 하나 안전하게 뽑아서 커세어랑 아칸 뽑아서 어. 야 연두가 갑자기 너한테 두드려 너 한 대 맞는 거 보고 각성한 느낌이야 이번 판은 진짜 뭐 흠잡을 때 있어 봤어? 일단 그거부터 달라 요런 거 아 봤어 봤냐고 뭐 프로보라 이런 거 봤어? 어 봤죠 잘 훨씬 나아요 지금도 그래. 봐봐 프로보가 살아났어 그러니까 뭔가 프로보가 살아났다니까 아까 그러니까 못하는 판에는 그 기본기가 원래 무너져 근데 지금 보면은 다시 살아났어 봤지 내가 양성하는 방법? 봤지? 이거야 담당 교수의 어떤 감독으로서 그 지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 바울 앞에서 딱 반 쳐봤는데 지 때문에 근데 박나님은 안 바뀌어 내가 맞으면 더 좋아하려는 거야 아니죠 박나님도 똑같죠 걔도 사람이니 걔는 사람이니 오히려 더 감정적이죠 아니 박나님아 거기 자꾸 찌르는데 또 찌르고 때린데 또 때리고 뭐 왜 어? 하세요. 아 근데 이거 질러 뭘로 막을 건데? 없는 질러 가면 투미사밖에 없는데 이거 뭘로 막을 건데? 아, 가면 끝나요. 어차피 가면 끝납니다. 예, 지지 나왔네요. 아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아니 근데 질러세 끝나면은 이걸 뭐 어떻게 얘가 대회 나가서 이긴다는 거야? 이 구구 게이트나 십십이 이렇게 돼서 못 막으면은 와 근데 진짜 십십이를 답이 없어. 12랍을 해도 10-12를 막을 줄 알아야 되는데 11랍 했는데 10-11랍 했는데 못 막는다? 얘가 맞아야지 박나니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신 박나니 때리세요 아닙니다 시청자들 보는 데서 약간 와 스파이어 게임 판단 너무 좋게 왜냐면 5 터지고 이거 가디언 노린 거예요 근데 가디언 변수까지 원천 보이지 사선차다 와 이러면 또 뮤탈 빠졌으니까 오버로드 잡아주는 센스 가디언을 왜 뽑자 커세어 있는데 너 스파이어도 깨졌어? 와 이거 설마 이거 커세어 공업이야? 나 공업이면 진짜 와. 공업이면 나 기계한테 감동 진짜로 아 정말 연드로이드 씨발 발전했다 아. 업데이트 됐다 씨발 아니 얘가 박나님 좀 봐봐 짜증나게 하지 말고 뭐 볼 게 없어 드론 개박살 나가고 드론도 없는데 아니 이게 왜 안 기본이 이게 약해 얘가 왜 저한테 가세요 저한테? 원팀 아니, 아니야? 원팀인데 그러면서 아까 그 연두가 그 개박살 할 때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원팀이라고 나는 그래도 연두 챙겼단 말이야 네. 아까도 저도 많이 챙겨요 근데 지금 경기력은 사실상 예. 야 이러면서 이제 드라군 쌓이니까 지상군이랑 합류하면서 8게이트에서 병력 딸고 아, 안 되겠다. 너 기분 들어 한 대 돼. 일단 방금 이거는 제 알바요 이런 식으로. 이건 불공정 거래. 그래서 이따 말합시다. 저 딴판 맞고. 예, 이거는 방통이 신고하면 이거 진짜.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방통 신고하세요. 신고 드립을 쳐? 나에게. 자, 이러면서 이게 안 되다. 여러분들 신고하세요. 저기서 저 바지 내립니다. 신고하세요. 신고 드립 알았어. 아이 신고 알았어. 너와 알았어. 아, 내립니다. 아, 하지 마세요. 그래, 알았어요. 죄송해요. 삐져가지고. 와, 아니, 근데 이거 확실히 승리 굳히니까 가는 거 좋아요. 예. 좋습니다. 죄송한데 내리는 저거가 나요. 꼬라입니까? 어, 부탁. 와, 부탁은 안 갔네, 또. 아, 근데 이거는 그냥. 잘했는데? 이쪽 개발렸어요. 개발렸어. 아, 나 박나니 존나 열받네요. 들어와 연두 들어와 연드로이드 자 내가 들어와 연드로이드 들어와 나 늘 말 이렇게 빠 이렇게 끝나자마자 빠릿빠릿 또 움직이니까 얼마나 좋아 아무튼 치고 이거 연드로이드 빨리 들어와 이거야 이게 토스라고 야 어 야 좋아 연드로이드 좋아 웃지 마 야 파지야 들 뜨지 마 네 그래 야 연드야 재밌어 아니요 아 이긴 거야 맞아 네 잘했어 어깨 올려 야 조태수 손 들고 서 있어 박나니 손 들고 서 있어 야 일로 와봐 가까이 와봐 넌 손 들어 야 12 앞에도 10-12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11 앞에서 원질 찌르기 그거 막겠다는 싶고잖아 그치? 근데 어떻게 11 앞에는 그걸 못 막어? 대답해봐 야 편하게 해 너 질러서 끝나지 말라니까 왜 그랬어? 언덕을 막았어야 됐는데
언덕을 막은 게 아닌가요? 진짜 더럽게 못한다 진짜로. 아니 어제부터 그냥 아, 너 질럿에 너무 약해. 그리고 커세어가 봤는데 왜 그러니까 어차피 할 게 없으니까 뮤탈을 가야 된다 이거밖에 없어서 답이? 너 넥스트에? 무조건 뮤탈을 갔어야 됐어요. 빌드에서? 네. 그딴 게 어딨어. 얘가 오! 얘가 스타게이트를 찍고 봐봐. 어, 야. 프로 야. 프로 개념에 그거 한다. X같은 소리야. 이봐 너 프로야? 어쩌라고. 야 호치네 포토가 사포토 받겠지. 너 가난하지. 뭐 마음마당도 갈 수가 없지. 근데 스타게이트 올라갔지. 커세어 막 나오지. 네가 어떻게 찢을 건데? 하라고 했잖아요. 차라리 그 넥스트 뭐 좀 뭐 9시나 피다가 그런 식으로 쳐 맞아서 뒤지면 이해라도 하겠거든? 근데 거기 맞춤으로 가고 있는데 너는 난 뒤지러 가야지 이해라고 있던데? 몇 개월을 뭘 배운 거야? 야 어제부터 본 게, 아, 어제부터 뿐만 아니야. 그 이전에도 똑같았어. 질럿만 가면 끝이 나.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응 최근 전적 1등. 아니 차라리 뭐야? 멀티를 먹고 쳐 맞다 뒤지면은 넥스트라도 있잖아. 그치 그치. 미래가 없어. 미래가 없는 지금 가디언 올라 그랬어. 가디언? 너가 수호자야? 일단 맞아요. 일단 때려요. 가디언 올라가려 했어? 커세어를 보고? 제 빌드 비밀이에요. 하, 가디언. 누가 봐도 가디언. 남의 빌드 말하지 마세요. 가디언을 커세어를 보고 가디언을 가면은 아니고요. 하이브 갔는데요? 저는 근데 어, 조심스럽게 안할링이라고요? 전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교수의 어떤 차이도 좀 있었다. 아, 내 연도 칭찬해. 네. 아, 좋았어. 존나 맞춤으로 잘 갔어. 어. 그리고 뭐 갑자기 뭐가 달라졌어. 저 그 어. 말해도 되겠습니까? 땡겨, 크게 말해. 앞에서 말해. 교수님께서 그 10-12로 질러 컨트롤 하는 거 한번 보여줄 겸 너는 주도적으로 게임 잡는 걸 좋아하니까 그걸로 처음부터 끝내보자 라고 오더해 주셨습니다. 저도 첫 경기 때 내가 조용히 있었는데 누나! 닥쳐! 누나! 조태수! 네. 너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대학교에서 또 패야. 맞잖아. 믿고 맡겼는데 빌드 싸우면서 그 다음 하나하나 달 대가리가 없... 내가 이만한 애야. 어? 내가 이만한 애인데 뭐 하나 알려주고 그, 촘촘히 알려줘야 된다고. 조태수 일단 아, 그 뭐냐 손 내려 이제. 아. 예, 그 제가 봤을 때 조태수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아, 바, 너무 학생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방태수? 방태수? 조태 방태수. 아, 내가 이제 말 똑바로 부를게. 방태수. 아, 조태 조태수. 조태수. 아, 내가 왜 헷갈리냐? 뭐냐? 박나님 방금 한 경기 어때? 운영 깔끔했다고? 박나님의 약점을 전혀 지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잘한 것만 칭찬해주고 약점을 고쳐야지. 잘한 거는 내버려둬도 잘해. 맨날 저글링 끝날 거 알면 10-12 할 거 예상했지. 해서 10이라고 친 거 아니야. 그쵸. 거기까지 좋았다 이거야. 그랬으면 10이라 그 10-12를 얘가 링크는 안 좋은 거 알면 그 짧은 시간에 얘가 10-12를 더 쉽게 막을 수 있게끔 그거를 요구했었어야지. 이래서 되겠나 이 말이야. 그리고 혹시 아니 10이 아무래도 막을 줄 알아야 되는데. 아 미치겠네. 첫 빌드 지고 첫 빌드 이기고 두 번째 빌드 진 건데 왜 이렇게 잘난 척해요! 최근 전쟁 1-0이고요. 조용히 하시고요 그냥. 너 돼. 손봐. 말이 많어 그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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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돼. 그냥 저희 교수님도 첫 빌드는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한마디 해도 한 되겠습니까? 한번 더 하면 너 완전 손 부러뜨려. 네. 혹시 연... 제가 그...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뭔데요? 첫 빌드 네. 제가 어제 네. 이 빌드를 배워서 연습해서 뮤탈할 거를 예상할 것 같아서 부츠쌈 네. 하라고 저희 교수님께서 빌드 짜주셔서 첫 판 저희가 개발한 거거든요. 그리고 네. 첫 판에 못하는 봐봐, 빌드에서 졌다고 실드 쳐도 못하고 자기 진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못하는 거 했는데 자기 진 건 생각도 안 하고 아. 이긴 거 끄집어 내가지고 그냥 어. 저희 교수님도 빌드 잘 짜줬다 제 그 말하는 겁니다. 좀 짜를 필요가 있어요 좀. 자, 일단은 아니, 네. 자 인사님 오시죠. 일단 그 시청자분들과 또 약속한 게 있어요. 그 마지막 연수 질컷 좋았던 거 얘기 한번 해주시죠. 잘 봐. 이럴수록 예. 와, 와, 어, 저거는 맞는 건가? 와. 야, 잡아. 네가 잡아. 어, 너 잡아. 코 조심해라. 이거 코 비싼 거다. 이. 알지?
그거는 이제 코는 직접 막으시고 자가는 알아서 그 뭐냐 어 머리만 어 괜찮아 살짝 옆으로 그걸 이렇게 잡아 잡아 이렇게 확 잡아 괜찮아 유작득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하나 둘 대안들 오 대안들 우와 우와 미쳤다 우와 어떡하는 소리 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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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 몰입감 미치겠네요 지각해서 그런데 다시 보기 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와 어떻게 쓰지 이런 학교는 없어 학생들을 실내에서 애결 가자 애결 애결 가자 애결 가야 예? 놀러 와봐 앉아봐 너 나랑 내기하자 응? 너가 네가 이기면 너가 나 발로 나 때리게 해줄게 한대 발로? 발로? 너 지면 발바닥 내면 맞자 발로란? 발바닥 뭐 진짜 이 양양과 부인인 별풍선 10개 애결 키우고 요걸로 한대 맞자 요렇게 내기할래? 네 골 가자 하나 가 상의해 믿는다. 면도. 오케이. 아자 아자. 아자. 웃지 마. 감정 없어. 네. 방금처럼 표정 없이 가. 네. 몇 분 가져오세요? 몇 분 가져오나요? 어, 5분 안에. 예, 5분 뒤에 5분? 바로 10분에 네. 바로 시작할게. 방 만들어 놓게 들어오세요. 예. 아, 나 진짜 십심이야. 근데 이게 여러분들 참 이게 씨발 다 저러면 다 진다니까 방난이 패착이야 오히려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어, 내전하고 있어서 이렇게 문제지 사실 상대 입장에서 단행이 아 단행이래 저 뭐냐 난행이 분석하면은 답이 나와 어? 얘는 그냥 저 질러다 빠게 존나 내가 코치잖아? 다른 대야? 방난이? 무조건 질러다 빠가지 쟤? 쟤 어차피 3회 저글리 3회 저글리? 그냥 무탈 뻔해 어 3회 무탈 뭐 요정도? 그 다음에 히드라 973 다른 거 제가 할 수 있을까? 요 생각밖에 없어 그러면은 아 씨발 그냥 조지면 되겠다 알아서 그리고 방어 좀 하다가 좀 째다가 뭐 별질 하나 다 해도 되니까 약점이 존나 씨 너무 약점이 너무 뻔해 너무 드러나 있어 너무 그러니까, 뻔해 그래서 열이 받는 거야 자 일단은 1대1인데 질러주면 대처가 안 돼 딱 어 딱 3, 2 느낌으로 딱 애결 예, 난잉이랑 연두랑 연두가 근데 뭐 억바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번 판 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 이번 경기 시작하기 전에 그거 본다 했죠 그 단시간에 그 뭐냐 약간 요구한 걸 어느 정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판에 연두로이드가 나쁘지가 않았다 근데 질컨이 네, 이번 판 나쁘지 않았어요 질컨이 좋긴 해 어 질컨 진짜 좋았어 나쁘지 않았어 아 저희는 방송 앞 카메라 앞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괜히 카메라 없이 이렇게 막 한 대씩 맞고 해서 그냥 저기서 혹시 몰라 그냥 카메라 앞은 괜찮아요 그냥 제 교수들은 냅둬요 왜요? 뭐 저희가 뭐 카메라 없은 데서 뭐 애들 팰까봐요? 아니 아니 교수들도 딱방 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 저기서 또 교육하려고 그러면 그냥 괜히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10분에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 선수들 좀 따가 지금 작전 회의하고 있으니까 어, 딱 캠 봐도 지금 자 일단 어 연두는 한 대 빨로 갔네요 예 그리고 난행이는 지금 딱 태수랑 지금 약간 뭐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진짜 딱 이렇게 생각을 해 연두 뽑은 이유 아까 내가 연두 고를만 하다 했잖아 진짜 어. 아 그건 맞아 확실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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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난이 연두 누구 뽑을래 그 FA 나왔어 연두 뽑아 그 정도라고? 아 근데 이게 방랑이 그 너무 내가 없어 너무 내가 없어 그래서 내가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너무 내가 없어 근데 그래도 뭐 우리 학생이니까 믿어야죠 여러분들 어.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고 나 연맘이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겨야 대학을 이겨야 된다 연두가 방랑이 그만큼 지금 갈아 넣어야 된다 이제 근데 난이 피지컬 좋다 하는데 피지컬로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뽀누나 오티오에서 대가리예요. 그리고 그 다 패고 다니잖아요. 그 피지컬 좋다는 것도 사실 이제 뭐 생산하는 거나 이런 거 좋다는 얘기지. 컨트롤? 저글링 컨트롤 하는 거 봐봐. 말이 안 돼. 저글링 저렇게 진짜 안 컨트롤 안 하는 게 나을 정도로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컨트롤이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잘 싸우는 경우가 많다니까.
피지컬이 좋다는 것도 사실 생산만 잘한다 이렇게만 정리해야지. 피지컬 좋다고 하면은 무슨 뭐 컨트롤도 좋아야 돼, 멀티 좋아야 돼,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본체는 한국인데 제가 손이 한국인데 대가리가 수리남이야. 완전 가 있어. 맞아, 진짜. 맞아. 어, 맞아. 겁내 느려. 어. 뭔가 그러니까 약간 본체가 좋아도 인터넷이 느리면 안 된다고. 안 맞아, 좋아 맞아. 쟤는. 박나니가. 걱정이다, 걱정 진짜. 근데 겨우 한 판 이겼던 애거든. 와, 근데 나는 이렇게 좀 뭐랄까 연두가 그래도 빨리 나닝이를 이길 줄 몰랐는데. 어, 아니야. 근데 또 서로 또 내가 봤을 때 어제 도찐 개찐이에요, 솔직히. 아직은. 어, 누가 이길지 솔직히 몰라. 약점이 둘 다 너무 명확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연두는 최대한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게끔을 지금 메꿔주는 게 파도 역할이고, 나닝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연두가 부족한 부분을 공략하는 게 이제 그거여서 제가 봤을 때는 선발 같은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저거가 그냥 어차피 진로 위주로 쓰잖아. 그러니까 앞마당 천천히 먹고 구바럽 같은 거, 오히려 구바럽 같은 거 해서 그냥 질럿 한 마리 오는 거. 나닝이 초반에 거야. 끝날 줄 알아야 선발 돼. 같은 거를 당연히 하이브로 안 가면은 당연히 히드라가 좋긴 한데, 히드라 럴커가 히럴이 좋은데 그래도 초반에 끝낼 줄 알아야지. 973으로 가면은 당연히 박나니 우세해요. 내가 봐도. 야, 포지 더블은 나도 비추고 이번에도. 차라리 십십이 하고. 그 외의 거는 연두승이라고 봐. 지금 봤을 때. 약간 종합적인 부분은. 어, 그 뭐 1경기 때는 거의 뭐 나닝이 질 가능성이 없다 이런 느낌으로 그 바꾸자니까 끝까지 안 바꾸시더니. 나는 진짜 맞아. 남수아 미안한데 나닝이 같은 이런 경기를 좆된다는 분위기 형성 좀 해주라. 쟤는 안 통해요. 그 있잖아 이게. 아, 분위기 조성해서. 학생도 반 학생이 한 30명 있어. 다 다른데 그거 파악하면서 내가 만약 선생님 맞으면 나닝이 같은 애 풀어줬어. 아예 그냥 너는 너 할 대로 해라. 어, 안 돼. 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원래 그게 좀 그 마인 좀 약간 활발한 애들이 있어 성격 자체가. 그런 부분대로 또 해서 뭐 교육은 저런 애들 이제 학교 리뷰 쓰는 애들이야. 박나인 같은 애들 열 받으면 앞에서는 아 약간 뒷담 까고 다니고 집에 가서 씨발 똑같은 새끼 이러고 리뷰 쓰는 애들 학교 리뷰 게시판 인터넷 게시판에 학교 그 공지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아 인정 어, 그럴 애들이야. 박나인은 앞에서는 착해요. 자 과연 어 저는 지금 어 애들이 경기 뭐 할지도 궁금한데 교수들이 뭐 시킬지도 좀 궁금하네. 자 보세요. 제가 예상해볼게요. 무조건 조태수는 무조건 선발시킵니다. 구바럽. 구바럽 시켜요. 예. 그리고 연두는 십십이 그대로 합니다. 예. 보세요. 왜냐면 교수도 이게 올라가면은 개념이 거의 똑같아져. 어, 그렇게 노릴 것 같아요. 선수분들 이제 들어오세요. 어. 그래, 어 이거 괜찮다. 이번에 네. 대학대전 지잖아? 어? 그러면 다 진짜 한 대씩만 맞게 하자 나한테. 다 전체 학생부터 코치니까. 어, 아 이거 때리면 아니 그거 말고 예, 주먹으로 아니 왜 이렇게 좀 뉴스 진짜 씨발 심한편은 안 돼. 니네 안 되지, 안 돼. 저도 안 돼요. 니네 시간 쏟고 이런다. 나도 시간 쏟고 하는데 진짜 한 대씩만 뭔가 진즉 이런 걸 걸 걸 진짜. 심한편 해봐. 들어오라 해라. 자 나닝이 먼저 들어왔고요. 연두 어 들어오면 바로 시작합니다. 연두 왜 사람 때리려 하냐고요? 말만 그런 거죠. 오케이 들어왔다. 경기 준비되면 바로 시작할게요. 주먹이 온다 못 보셨어요? 도마들 좀 하지 마세요. 네? 자 그럼 시작했습니다. 자 3세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기는 쪽이 승자예요. 커튼 쳐. 네, 커튼 쳐주세요. 네. 커튼 쳐주세요. 네. 네. 자 11시에 위치한 빨간색 적은 박나닝 질럿만 가면 끝나요. 야 근데 대강 나와. 대강 나오면 일단 근데 나닝이가 좀 좋긴 한데 근데 내가 사실상 동조했거든. 어 사람 제가 뭐 때립니까 이랬는데 사실상 9연패 했으면 빠따로 대가리 맞기도 해야 돼요. 씨발 존나 어디서 잠깐만 진짜 뭐 경기 위치 안 쳐야 되네. 자 7시 연두 파란색 토스입니다. 이거 대강 나오면 아마 연두가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분명히 질럿 압박을 좀 하려고 할 건데 일단 박나닝이 자리 좋고 아주 좋고 아주 좋아요. 자 보세요 구발 갑니다. 이거 100%예요 차라리 구발이 나. 어 구발 가야 돼. 그러니까 질럿 구발로 가서 못 막을 거면 구발 해 그냥. 구발로 가서 973 가는 것도 나빠야돼.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질럿 피해 안 보고 그냥. 어, 왜냐면 너무 피해 봐. 자 보세요 100원 안 씁니다. 제가 볼 때는 뻔해요. 얘는 뻔해요. 제가 볼 때 12압 갈 것 같아요. 찍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연두 십십이죠. 원진 플레이잖아. 그러니까 연두는 어쩔 수 없는 약간 불가피한 선택이고 요쪽 같은 경우는
오버 찍었네. 그러면 12압을 한 번 더 하려나? 제가 볼 때 12압 갈 것 같아요. 왜냐면 12압으로도 10-10이 막아지는데 굳이 뭐 12압을 왜 가냐고. 전진구 99 게이트 안 갈 거면은. 오 오버풀. 예, 그냥 오버풀. 오버풀이 그래도 오케이. 일단은 11압은 조금 부담스러우니 오버풀 하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오버풀보다 11압 하는 게 10-10이 상대로 훨씬 좋거든요. 라바 수도 더 많고 해서. 이게 얘 또 10-10이네. 아니 근데 게이트 꼬라지가 후진 게이트 뭐야? 또 10-10이. 얘 지금 그건 줄 알아. 지 11신 줄 알아. 게이트 꼬라지가 아래쪽에 있어. 병신 같은 아. 진짜 게임 하찮게 한다 얘도. 아니, 게이트 위치가 존나 좆밥같아. 아, 얘 지금 투혼인 줄 아나 봐. 일단은 자 이러면 일단 시작 자체가 토스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최악이에요. 최악. 네, 뭐 하나 보여줄게. 네. 이걸로 이따가 빡치. 족같이 하면은. 네, 족같이 하면은. 네, 멘탈 한번. 네. 그러니까 그냥 그냥 궁지로 몰아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매 그러니까 말만 이러니까 장난치는 줄 알고 있어. 연두도 아 또 오늘도 방송하네. 그러니까 연습 한 판 한 판이 얘한테는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해야 돼요. 이게 대학도전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 눈 꼬았어요. 자 이건 꼬았어요. 뭐냐면 저거 좀 봐봐. 저거 좀 봐봐. 예, 일단 저거는 이제 오버풀 스타트해서 아마 이제 이거 링을 조금 이거 링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이게 근데 지금 파도가 머리를 뭘 꼬았냐면 나 10-10이야. 너 저글링 많이 뽑아. 응? 아니야. 나 10-10이야. 뭐 탈탈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면 이제 코어 지울 거란 말이죠. 진짜 근데 연두도 문제잖아. 네. 우리 학교에서 문제 하잖아. 박난이도 난 그 정도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나 지금 진지해. 진짜. 솔직히 냉정한 게 맞아요. 둘 다 지금 그 정도급이야. 사실 이게 개선의 어떤 그 뭐랄까 그게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네. 이게 난이도 너무 명확해서. 근데 그게 심지어 난이 같은 게 또 너무 오랫동안 잘 안 고쳐지긴 했어. 안 했으니까. 네. 그건 맞아. 그래서 문제를 따지자면 난이도 많죠. 이거거든. 근데 이제는 안 했단 방패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로 주위 때려야 돼 박난이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는 조금 먹히고 있는 것 같은 게 지금 선발했거든요? 이거 선발업 했어요. 3엔스에서 레어 안 찍고. 그쵸? 선발업 했단 말은 링을 찍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 혹은 링으로 나오는 줄에서 다 싸먹겠다인데 지금 토스는 갈 생각 없죠. 갈 생각 없어요. 예. 이러면 봐봐. 얘는 지금 링만 존나게 쓰고 있어요. 생각 없이 존나해.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볼 생각이 원래 얘가 질럿이 오는지 안 오는지 봐야 대각이면은 나오는 걸 보고 링을 찍고 큰을 박아도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고 하고 있어요. 얘는 찍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잠시만요. 지금. 예. 제가 볼 때는 이거 뚫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오질이 나오겠죠 아마? 안 나온다면? 아니요 인구수가 25에서 8 그쵸 나오죠. 예, 25에서 아~ 이러면은 예. 근데 나와서 쌈 싸먹는다면? 나와서? 링쇼브예요 링쇼브. 나와서? 링쇼브인데 이거 나와서? 아니 이거 나가면 위험해요. 나가서? 아 나가면 나온다, 위험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가면은 막을만 해요. 야 그럼 보여주면 안 돼. 보여주면 안 돼. 생각을 해. 어차피 너 저거 언덕 그거 못 타서 뭐 너 언덕 쌈 못 타. 급할 필요가 없어요. 링을 이렇게 많이 찍었네? 응? 나 안 가. 나 컷을 찍을 거야. 지금 컷에 하나 남으면 게임 끝나거든요. 어? 컷을 찍었죠. 8년 지었고. 아. 이거 막말로 여기 지금 본진에 뽑아가도 돼요. 이거 링쇼브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적응. 이러고 이제 드론이에요. 예. 네. 이거는 컷에 하나 뜬다? 이거 오버로드 100만 마리 찍힙니다. 이거 다 죽어요. 이거. 발전이 1도 없네. 지금 연두 보고 있죠. 분명히 저글링 언덕에 어떻게 어때 땅 찍는지 그건 알까? 자 일단은 지금 저그가 뭐 거지 깽깽입니다. 이거 오버로드 다 찍혀요 이거. 아... 근데 흥분할 거야 오버 잡히면 여기서. 근데 여기서도 지금 연두가 그래도 일꾼을 계속 찍어줘야 돼. 그래야 이제 마당을 먹었을 때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닝이는 이러면서 뭐 하나요? 히덴. 아 오버로드는 어떻게 할 건데 뭐 오버로드 죽죠, 근처에 스포나 짓던가 아니면 뭐 어떻게 대처를 히덴 짓고 있어 히덴 이거 잡아야 돼. 아 일단 맞다 히드라 나오면 되지. 지금 근데 연두가 풀업을 찍어야 돼 풀업을. 와 3컷에 와 잠깐만 설마 공이업 컷에요? 지금 이거 공업이거든요? 공업 컷에는 솔직히 말하면 워크 아니면 안 시키거든요? 나는 파도한테 이걸 물어볼 거야.
입력 주입시키는 거 잘 그걸 들어가냐. 그걸 스윙이 됐는지 그러면은 그게 중요하죠. 예. 얘도 자신감 찾고 엄청 좋은 맞아, 거거든. 맞네. 하나 더. 진짜 빌드 싸움인데 이런 빌드 안 나올 거라 보장 못하죠. 예, 보장 못하죠. 와 지금 좆됐어요. 오버로드가 막혀서 히드라 못 찍었어. 지금 노이드라예요. 근데 또 막혔는데 또 잡아요. 그러면 이거 나와도 또 막혀요. 이거 다 죽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다 죽어요. 히드라 한 마리도 안 나오고 이거 다 죽어요. 지금 오버로드 지금 꽉 막혔거든요. 이거 또 잡힙니다. 봐봐요. 또 막혔죠? 히드라 못 찍어요. 그러면서 정면. 잠깐만 이거 포박아야죠. 질러 찍든가. 이거는 막힐 것 같거든요. 질러지 말아서. 잡아야죠. 와 이거 저거 지옥이에요. 잠깐만 이거 뚫리겠는데? 아 질러 나와 빨리 가야죠 이거. 어? 어랍쇼? 어어 아니 포박아야죠 연비야. 어, 모른다 했지 모른다 했지 아니 한방 있다 했지. 아니 한방 있다 했지. 어어 한방 있다 했지. 맞아? 전 들어가겠죠? 질러도 있거든요 이거 질러. 아니 연두야? 야 저는 아니 가스통 씨발. 아 씨발 아니, 질러 뭐, 꼈어. 뭐가 뭔지 몰라. 싸워. 가스통. 아니 이거는 엠으로 막혀요. 잠깐만. 여기도 막혀. 아니 이런 소스가 안 좋은데. 아 엠으로 저거 아 이거 저거 어떻게 때리는지. 아니 이러면 저거가 좋아. 어 나이스. 한 방 있다 했지? 내가 말했잖아. 넌 적응의 마음을 몰라. 저 어떻게 당하면 들어가면 이긴다니까. 어?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지금 동등한 상황이에요 이제. 거의 아니, 비슷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앞마당이 있어서 우리가 유리해. 원래 우리가 유리해. 지금 프로브도 다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딱 그거 같아. 딴 거를 넣으면 딴 걸 넣으면 다 다른 걸 못해. 지금도 보면은 이걸 하면서 일꾼을 얘가 찍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긴 게임이었어요. 아니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1이라도 들어가면 기존에 하던 것들이 하나도 안 돼. 당연하지. 네. 개념이 어떻게 하루 한 번만에 지휘대. 그러니까 제가 성능이 좀 안 좋은 거지. 근데 안 좋은 건 안 좋지. 근데 빌드 싸움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e스폰을 약간 좀 많이 하면 안 되겠다. 딱딱 요정도 적당해. 딱 요정도까지만 적당해. 왜냐면은 한 그냥 한번 본 거지. 여기 개념 많이 들어가서 계속 전것도 꼬이겠다. 그럼 난 난이한테 발로 한 대 맞고 그 발로 한 대 처음 맞은 기분으로 기막수 대가리를 때리면 딱 1석이죠. 아, 지금 다크가 나오면서 멀티 먹으면 모르겠는데 다크가 안 나오죠 아직. 이걸 더 빨리 탔어야 되는데 사실. 빼야죠. 뒤지기는 빼야죠. 그래서 뭐예요 어차피 뒤가 없는데. 버티면서 다크 뽑고 뭐 해야죠. 지금 저그가 일단 테크가 없어서 다크가 하나만 나와도 그냥 멀티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박라닝도 히드라 컨을 잘하긴 해. 아니 이건 평생 깨웠어 이제 브레이스를 보면은. 가스도 없어. 아 가스도 씨발 94원이야. 이거 넣어야 돼. 이거 넣어야 다크 한 마리 더 올 수 있어. 그러니까 박나니는 히럴이 맞는데 그 이상을 못 치면은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히럴을 해도 히럴을 가기까지가 문제야. 가기 전에 질러만 가면 끝나는 거. 맞춤 나오면은 답이 없잖아요. 히럴 갈 때까지 아이고 기다려줄 순 없잖아. 막말로 전진 테란에서 전진배로 박나니한테 나오잖아요. 바로 털리죠. 프로토스 블루게이트 나오죠. 전진 블루게이트 그냥 털리죠. 그냥 답이 없죠.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돼. 이 아이 이런 말 하는 게 하도야 끄집어내라. 하도야 끄집어내라. 그럼 저거 4드로 나면 그걸로 끝난다. 아니 쟤는 5드로 내가지고 본진에 성큼 받고 저걸 좀 가지고 그걸로 끝난 것 같아. 근데 로봇가 많이 좀 감정이 생겼네. 그러니까 부담도 미안해. 그러니까 저 마음이 편해졌다. 아니, 사람을 심시티도 알려주고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그 이렇게 합시다. 연두 일단 지금 스폰이 스폰 아직 비용 안 들었으니까 나닝이 스폰 한번 해야 되고. 선글라스 끼고 발주자. 아유.
여기 커튼 좀 찾아, 커튼 좀. 아, 나 지금 하품 나오니까. 나. 네스 지실장님 별풍선 열기 마이크 좀 막아. 어, 방금 나 한 대 발로 까 발로 까. 아 이거 진짜로. 일로 와 일로 와. 응? 여기 있어. 발로 까는데 뭐 어디 갈 거야? 아, 좀 집어 넣고. 이제 앞쪽으로 당겨야지. 저 때릴 수 있어. 너 에이. 여자들은 모르는. 너 간다. 잠깐만 뭘로 어디 때릴 거야? 엉덩이. 엉덩이. 어? 엉덩이? 아니,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 어. 엉덩이 간다. 어, 어. 아, 어, 약하다. 약하다고? 약하다. 이게? 이 정도면 뭐. 어, 나 따가운데? 연두 잡아. 어? 연두 잡아. 연두 잡아. 머리 잡아, 임마! 맞고 얘기하자. 연두 잡아. 아까 했던 거. 코 가려. 진짜로 해야 돼. 코 가려. 아 내가 아 나 빗나갈 것 같으면 이거 내가 이걸 해야 될 거야. 몸이 가능한데 몸이. 아 절대 빗나가지 않으려면은 어, 이게 좋긴 한데 이걸로 가야 되겠어. 오. 네. 네. 어 손 구부리지 마 이렇게. 아, 아니 눈썹 아래 너무 안 맞잖아. 이마가 없잖아. 와. 우와. 빗나갈 수가 없었다. 야, 야 몇 박자야 몇 박? 몇 박? 죽은 거 아니야? 안 들었을 것 같아. 안 죽었어? 네. 버린 보상님 남순 햇살이라 손에 굳은 살 있어서 더 아프다. 오랜만에 좀 학창시절 생각나는구만. 이거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진짜 신기하지? 와, 어 뭘? 보라색이야. 표정. 약. 약. 먹겠습니다. 여기서 먹겠어. 뭐라고? 그냥 바르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은두야. 안 주고 약 주면 돼? 다시 한번 말할게요. 네. 넌 1승 카드가 돼야 돼. 네. 네. 될 준비가 돼 있다며. 네. 필패 카드야 이렇게 하면. 필패 카드라고 필패 카드. 어? 맞습니다. 넌 뭐야? 넌 뭐야? 저는 아 보면서 이번... 피드백 해줘. 근데 해줘. 뭐야? 어. 이번 대회 1승 해야 되는 기계입니다. 지금 이번 판에 뭐 잘못했는지 알지? 딱 하나야. 뭐냐면 네 하던 걸 안 해. 어. 얘가 새로운 걸 가르쳐주면 네. 기존에 하던 게 안 돼. 뭐가 안 됐어? 프로그 뽑는 거? 그래. 일로 와. 네. 신하인 부수님 별풍선 17개. 이사장님 준비된 포스터 보여주시죠. 준비된 뭐? 자. 뭐야 이거? 야 이거 뭐더라 이거 단축키? A. A 안 되는데? 어? QWER 다 안 돼요? 어. 어 됐다. 야 지호야 근데 너무 탐만 나는데 이거? 오케이. 자. X3 이거 넣었냐? 파도도 일로 와. 파도 같이 하자. 어. 봐봐. 이거 S3도 안 됐네. 씨. 이번에 딱 내가 설명해줄게. 파도가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네. 파도가 분명 너한테 요구한 게 이거였을 거야. 너는 10-11을 하긴 해야 돼. 네. 왜냐면 그래야 네가 하던 좀 안 꼬이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10-11은 하긴 해야 돼 라고 해서 10-11은 그대로 했을 거고 네. 10-11을 하면은 상대방이 네. 방금 전파처럼 의식해서 좀 더 안전하게 뭐 링을 더 많이 찍을 거야. 네. 그래서 뭐 큰도 박을 수 있고 네. 그렇게 해서 너는 10-10에서 강하게 푸시하는 척 하면서 너는 태클을 타면서 째보자 라고 요구를 했을 거야. 그래서 커세어를 뽑으면서 오버로드 잡으면서 마당을 먹어보자 이렇게 했을 거야. 어? 뭐 대충 비슷하게? 네. 어. 아, 참, 참정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새로운 빌드를 뭘 주던 간에 네.
99 게이트가 뭐야? 쇼부 썬 그러니까 질러 쇼부지. 네. 99 게이트가 왜 99야? 뭐 우리가 구현패에서 99야? 아닙니다. 왜 99야? 인구수 9대 게이트 두 개가 그치? 때문입니다. 9의 게이트를 두 개 지어서 99야. 네. 그런 식으로 완전 일꾼을 멈추고 쇼부가 아닌 운영 빌드를 얘기를 해줬을 땐 네. 일꾼을 쉬지 않고 뽑는 건 기본 베이스야. 맞습니다. 네가 이걸 하면서도 일꾼을 꾸준히 뽑았다면 그럼 네. 네가 돈이 더 많았을 거고 그랬더라면 병력이 네. 더 많이 나왔을 거고 멀티도 네. 먹었을 거고 템플러도 더 갈 수 있었을 거고 네. 봐봐 너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 빌드 뭐 이런 거 최적화는 어차피 단시간 5분 내에 한 거니까 아쉽지 네. 근데 이거는 넘어가 자 여기서부터 네가 일꾼을 못 뽑는 경우는 하나야 돈이 없을 때 돈이 없을 때만 일꾼을 못 뽑는 거야. 돈이 있으면 무조건 뽑아야 돼, 맞지? 네. 네 돈이 5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얘는 돌아가야 돼. 돈이 있으면 써야지. 맞지? 안 뽑는다, 봐봐. 이게 근데 제일 중요한 거야. 너무 많이 쉬어. 너 더블 넥서스하고 어떡해. 지금 4배속인데도 이래. 너 더블 넥서스하고 어떡해. 일꾼 계속해서 뽑잖아. 안 꺼지잖아. 안 찍혀. 자, 결론적으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흘러지냐면 지금 난잉이 저거 꼬라지 봐봐. 이거 뭐야 이게. 네가 원하는 대로 된 거야. 네. 파도가 계획한 설계대로 됐어. 상대방이 링을 존나게 찍을 거다. 너는 일꾼 찍으면서 막으면 이긴다. 왜냐? 넌 코세어가 뜨니까. 공업도 하고 발업도 하고. 근데 이걸 하면서 네가 돈이 안 돼? 있지? 됩니다. 이게 되면서 했다면 질럿이 더 나오겠지. 게이트도 더 빨리 늘어나겠지. 네. 지금 너 어제도 오늘도 피드백 하면서 나오는 공통적인 문제. 새로운 게 들어갔을 때에도 당연히 헷갈릴 수 있어. 인정하는데 딱 하나만 기억해. 새로운 빌드가 들어가도 스타크래프트에서 일꾼을 쉬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많이 모으는 거는 기본 베이스야. 네. 이게 제일 중요해, 진짜로. 네. 너한테 뭐 빌드 최적화? 그거는 그 다음이야. 일꾼을 먼저 잘 뽑는 게 1순위야. 난 무조건 1순위야. 이건 그냥 진짜 1순위야. 이게 되고, 이게 같이 연습하면서 그 다음에 빌드야. 알겠지? 네. 그 이후에 빌드 최적화 이런 거는 어차피 네가 일꾼만 잘 뽑으면 다 만들어주면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쉬운 거는 네. 약간 이거는 게임의 센스야. 이 순간. 이 순간 네 이미 너는 다 봤어 뭘 봤어 히덴을 보고 히덴을 보고 또 앞마당까지만 먹었다는 거 저그가 앞마당까지만 먹었고 히덴을 봤어 네 저그가 레어야 아니야 레어가 아닙니다 레어가 안 되면은 네. 뭐가 느려 뮤탈이 느립니다 아예 그 러커가 느립니다 뮤탈 느리지 뮤탈도 뮤탈 들어가죠 러커도 느려 또 얼마 느려? 업글? 뭐 업글도 느린데 네. 네가 이게 커세어로 지금 오버로드를 다 잡고 있잖아 네. 맞지? 오버로드 잡고 네. 있으면 다크 한 마리면 모든 걸 다 막을 수 있어요 네 그래, 근데 가스 200이 안 돼서 다크를 계속 뽑으려고 했는데 가스 200이 안 돼서 돈도 계속 모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이 성립이 되려면 네 말이 성립이 되려면 네. 지금 200원이 됐을 때 네. 그 전에 네가 가스를 계속 써야 돼. 근데 또 커세어를 계속 써 뽑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다크를 이거는 빨리 뽑아야 이게 파도가 같고. 약간 그냥 커세어랑 발업질로서 승부 보라고 한 거야? 그리고 다크까지 해서 커세어 일단 뮤탈 의식을 한번 해야 되니까 세 개 정도 뽑고 이제 다크를 무조건 찍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 이것도 근데 결국엔 빌드적인 부분이다. 맞아요. 오케이 이건 패스. 그리고 원래 템카드 앞마당 먹고 지으라고 했는데 링이 저렇게 많이 뽑혀있으면 오케이 그거는 그 다음 문제다. 요건 패스. 오케이 인정. 자 일단은 내가 아까 다시 말한 거 하나. 일꾼 절대. 일꾼이요. 일꾼. 네. 용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공격으로 왔을 때 네. 내가 이 병력을 막을 수 있을까 말까에 대한 판단은 네. 이건 가르쳐줄 수가 없어 우리가. 네. 경험. 이 순간에 너는 이걸 이 화면을 네가 보고. 네.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건 못 막는 거야 라고 우리가 가르쳐 줄 수는 없어 네. 스타크래프트에는 이런 경우는 절대 정해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상대방이 언제 올지 상대방 조합이 뭐가 올지 얼만큼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이건 네. 실시간 게임이기 때문에 그치 이런 판단하는 건 너의 역할인데 이거는 딱 봐도 못 막지 네.
못 막는 경우에는 빠르게 판단을 해야 돼. 그러면 뭐부터 했었어야 돼? 포토캐논을 그래. 무진에 짓고 질럿을 뺐어야 됐습니다. 그치. 그런 거는 이제 사실 가르쳐 주기도 하겠지만은 이거는 너가 잘 생각, 그러니까 판단을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네. 이거를 너는 해야 돼. 왜? 네. 이 빌드 다음에 똑같이 보여드리면 저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말만 하지 마. 그건 당연한 거야. 이 빌드 연습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너 중요한 건 빌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신감은 좋아. 어, 자신감은 좋아. 더 있어야 돼. 방금 좋았어. 처음으로 마음에 들었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때려잡겠습니다. 이 빌드를 자신감. 어떻게 해야 잘 쓸 수 있을지를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 그거는 뭐 앞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거니까. 피드백을 한 경기를 붙잡고 많은 거를 다 알려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부터 딱딱딱딱딱 배우면 돼. 네. 알겠지? 네. 일꾼. 일꾼. 잘 찍다가 안 찍어 일꾼을. 너 방금 전판 기억나? 십시비에서 앞마당 그 뭐냐 질럿으로 스파이어 깨고 했던 경기? 네. 그 경기 할 때는 일꾼을 잘 찍었어. 손에 맞는 빌드니까 그래. 이게 네가 익숙하던 빌드니까. 그치? 네. 근데 너가 이제 평생, 그러니까 평생이 아니지, 네가 2주 동안 이제 배우게 될 빌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빌드를 가르쳐주진 않을 거야. 근데 네. 네가 아직 경험 못한 거는 가르쳐주겠지. 근데 그 모든 거에 이 일꾼은 기본이라는 거야. 네. 그러면 나는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너한테 일꾼 피드백을 안 할 거야. 기본으로 가져가. 왜냐? 오늘 내가 가르쳐줬으니까. 넌 기계잖아. 네. 이건 무조건 남겨야 돼. 네. 네. 쇼부성 빌드를 준비한 거 아니면 무조건 일꾼은 그렇지. 쉬지 않고 뽑겠습니다. 암기했어? 네. 데이터 입력됐어? 네. 안 까먹지는? 네. 안 까먹을 수 있, 안 까먹습니다. 알면서도 못한 겁니다 지금. 안 까먹, 확실히 안 까먹어? 네. 까먹으면 뭐 바로 학교 나가는 거야? 이 사람 연수야. 방금 내라고 했어. 너는 지금 연 연수야. 아 연수야. 연수, 우리가 연수라 그러지? 연수 뭐? 연두 연두. 왜 찌릿해? 네?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안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지막이야. 사지야. 너 오늘 오늘 스폰 어떻게 전쟁에 따라 오늘 갈린다. 진짜로. 알지 연두야? 오늘 갈린다. 보여주면 돼. 자신 없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 넌 보여줄 수 있어. 이걸 봐도 아무렇지 않아야 돼. 왜? 너는 이길 거니까. 알겠지? 가스큐도 올려. 뭐 파도도 뭐 따로 피드백 할 거 있으면은 좀 해줘. 네네네. 그래 최대한 빌드적인 부분보다 지금은 알겠지. 그쵸 기본 부분을 예. 먼저 하자고. 빌드 네? 같은 거 너랑 나 나중에 또 해도 되니까. 예. 강나님 와봐. 말씀하시죠. 방태수도 와봐. 아 막 속이 안 좋아. 액상이 없어가지고. 아. 그 뭐야 얘 럴커 방금 피드백 해줘. 안 했지? 네 했어요. 했어? 네. 했어? 네. 아 그럼 됐어. 아. 어 얘도 해줘. 얘도 해줘야 돼. 해줘. 얘도 여기서 여기서 해줘. 한 번 얘도 얘도 안 돼. 얘도 해야 돼. 이게 어. 사실 게임이 원래 지금 이겼지만 원래는 뭐야 어떡하죠 이거? 가까이 와봐. 가까이. 아 감사합니다 보따 대왕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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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지? 제가 그 빌드를 이게 했을 때도 아까 제가 두 번째 판에도 그 들어가기 전에 투게이트 질럿 예상하고 했는데 이제 그게 져가지고 제가 이제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6개월 정도 배웠던 게 하루 만에 안 고쳐지니까 제가 자신 있는 거 하라 그랬거든요. 일단 무조건 10-10이 생각하고 자신 있는 거 하라 그랬는데 지금 10-10이 상대면은 거의 무조건 링 올인을 이렇게 한다는 개념이 이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게임이 상대가 근데 이제 잘 아니까 이렇게 맞춤을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되면은
대략 대전에서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상대가 이 게임을 한 세 번만 연습하고 왔으면은 이거 솔직히 다크 나왔으면은 못 이기는 상황이거든요. 뭐? 상황이거든? 네. 아, 왜 그래? 아니 너네가 독하게 해줘야 독해져야 되는데. 몰입이 상황이야. 예. 집중해야 돼. 네가 뭐 못하니까 애들도 다 몰입을 못하는 거야. 프로게이머 다. 됐어. 방송 아니야? 너무 일반인이야? 집중하겠습니다. 몰입을 해, 몰입을. 우리 학교는 확실해. 교육할 때만큼은 네가 갑, 슈퍼갑이야. 교육할 때 자신있게 못하면 애 조지고 될 때까지 시키고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눈치 보지 마.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자신있게 자신있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김학수가 다 학교 망쳐놨어요. 그냥 올 때부터 멱살 잡고 이래가지고. 아, 씨.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 눈 감고 게임을 한 거야. 그냥 뭐냐면, 왜냐면은 링을 하나 보냈어야 됐나요? 이게 뭐, 그렇지. 이게 그냥 상대방이 무조건 앞마당을 모을 거다. 네. 그거를 맞춤하는 플레이야 이게 지금. 그 올링 찍어서 미는 게. 질문. 질문. 오버로드가 못 가는 시간이고. 그렇지. 저는 언덕에 막혀서 링으로 확인도 좀 힘들잖아요. 언덕 위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상대가 앞마당을 안 먹었는데 경량만 뽑고 있는지 태클을 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여기서 사실 여기서 6링 나오잖아. 네. 그럼 질러 무조건 여기서 저글링이 한 마리가 달려야 돼. 오버로드가 도착 안 했으면은 무조건 달려야 돼. 그래서 상대방 질럿이 몇 마리인지 그거를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눈 감고 게임하는 거야 그냥. 어? 10-10이 봤어? 드론으로? 네. 10-10이니까 무조건 앞마당 먹겠구나. 이거를 찍고 게임하는 거야 지금 너가. 근데 게임을 찍고 하면은 이게 상대방이 대학대전이면 준비하잖아. 어? 강나니 무조건 이렇게 한다? 그럼 이렇게 해. 그러면 게임이 무조건 져 있어. 그래가지고 보면서 맞춰갈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개념이 너무 부족해. 어떻게 보고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딱 이 링이 딱 나오잖아. 네. 무조건 한 마리는 뛰어야 돼. 링을 계속 살려야 된단 말씀이시죠? 아 본진에서. 아, 상대방 본진? 네. 아니지 앞마당으로 가야 돼. 투게이트를 봤으면은 네. 투게이트에서 투게이트하고 앞마당을 먹는 게 있고 네. 투게이트하고 태클을 타는 게 있어. 네. 그 정도 알아? 앞마당을 안 먹으면 태클을 타는 거고 그치? 앞마당을 그치? 먹으면 앞마당을 먹는 거지? 네. 그 앞마당 먹고 태클을 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저글링이 앞마당을 확인을 해야겠지. 앞마당을 언제 네. 먹는지. 네. 근데 그거를 지금 그걸 안 하잖아. 네. 그게 문제인 거야. 네.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건데 그 기초적인 게 안 돼가지고 네. 근데 이게 안 돼서 맨날 질럿에 털리는 거야. 네. 왜냐면 지금 질럿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잖아. 맞아요. 근데 십시이 봐가지고 계속 링 찍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10-12에서 질러 계속 왔으면은 맞고 이겼을 거야. 근데 이게 대학대전이 그렇게 쉽게 안 해주잖아 상대가. 네. 이렇게 맞춤 나올 수가 있다고. 상대가 너를 잘 알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맞춤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수행 능력이 아직 부족해가지고 게임이 이긴 건데 솔직히 이긴 게임이 아니야 이거 솔직히. 여기서 무조건 저글링 한 마리가 여기서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이게 질럿이 사정거리가 짧거든? 그래서 네. 저 질럿이 몇 마리인지 네. 보면서 네. 그리고 앞마당이 넥서스가 없구나. 그러면은 얘 뭐하지? 이거를 생각해야지. 네. 그 오버로드가 도착을 안 하잖아. 네. 그럼 여기서 상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본진에서 태크 타는 거랑 네. 밖에 뭐 몰래 투게이트 네.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어. 네. 그래서 뭐 여기 6링 나온 걸로 이제 그 이거 프로브 못 들어오게 하면서 뭐 게이트를 이제 찾거나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고 그냥 나는 무조건 10-12 봤으니까 올링 찍어서 상대 죽여야겠다. 이거밖에 없는 거야 지금. 근데 이제 내가 왜 그걸 안 했냐면은 아까 내가 그 전판에 이제 내가 가르쳐준 대로 이게 수행이 안 되더라고. 방금 그 연두처럼 연두도 이렇게 했는데 수행이 지금 안 되잖아. 네. 안 해봤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6개월 동안 한 거 이제 제일 자신 있는 걸로 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일 자신 있는 거 해서 이겼어. 근데 이게 사실 대학대전에서는 이게 안 통한다 이거지. 상대는 준비해서 나오니까. 너 플레이를 분석하면서 준비해서 나오니까. 네 근데 제가 잘 모르겠는 것은 삼지를 언덕에 올려놓고 그치? 나머지 질럿을 언덕 위에 숨겨놓았을 수 있잖아요. 그치.
제가 링으로 살짝 본다고 해도 그치 그치 그, 근데 그러니까 질럿이 수, 없는지 숨어있는지를 모르니까 그 어느 타이밍에 드론을 째야 되는지 링을 얼마나 뽑아야 되는지가 감이 잘 안 와요. 감이 잘 안 온다고? 네. 여기서 봐봐. 지금 대각선이야. 네. 여기서 여기 링이 이만큼 있잖아? 네. 저글링 한 마리가 여기 있어. 네. 근데 여기 질럿이 만약에 계속 뽑고 있다? 네. 이거 저글링이 이게 질럿으로 잡히면 안 되겠지? 그럼 질럿이 만약에 여기서 우르르 나와. 네. 그때 성큰 지어도 막아. 그때 지어도 어? 질럿이 갑자기 여기 10마리가 나오네? 네. 그럼 성큰 두 개를 지어. 그러면 여기 도착 지어지면은 도착을 해. 그러면은 너는 이미 드론 다 붙어있고 상대는 안마당도 없고 게임이 이겨있다 이거지. 그런 식으로 이겨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찍고 그냥 약간 찍고 하는 그런 느낌이야 계속. 그런 개념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근데 그거는 솔직히 쉬운 거야. 너가 말한 거는 질럿 여기다 숨겨놓고 네. 만약 여기서 삼질 뛰면서 네. 여기서 만약에 뭐 이런 데서 질럿 7마리 와봐. 네. 그럼 못 막잖아. 네. 그래서 이 저글링으로 그런 거를 찾으러 다녀야 되는 움직임이 너가 보여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됐어? 네. 이해가 확실히 됐어? 네. 이해 안 됐어. 됐어요. 너는 그러니까 앞마당 확인하고 앞마당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보고 그치 주변에 혹시 모를 게이트도 확인하라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그거는 솔직히 필살기 빌드고 상대 토스 입장에서 근데 일단 그것까지는 안 바라고 일단 저글링 살리는 것부터만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말했지 항상 그 저글링이 살아있으면서 저글링만 계속 보라고. 본지는 이제 1, 2초 정도. 그러니까 저글링이 이게 롤로 따지면은 본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그냥 계속 쇼핑하는 거야. 그냥 라인전 해야 되는데 쇼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계속 이 전투하면 그 저글링 이게 내 목숨줄이다 생각하고 계속 그냥 이걸 살려놔야 돼. 배그로 설명해주고 싶은데 제가 배그를 안 해가지고 할 줄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 배가 아니 어해 서든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내가 말했잖아 항상 너가 폭탄 설치를 하면은 이제 상대가 급해지잖아. 그렇게끔 만들어야 돼 게임을. 상대가 급하게끔 만들어야 돼 상황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유리하게 싸우는 느낌으로. 근데 뭐래? 그런 생각이 없어.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찍고 하는 거야 계속. 어제부터 말했는데 아 근데 솔직히 이거 개념을 완전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게 너무 6개월 동안 똑같은 것만 하다 보니까 이게 고치기가 사람이 이게 습관 고치기가 3살 그 버릇이 약간 여든까지 그런 느낌. 솔직히 이거 이긴 것도 솔직히 나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게임이지 이게. 근데 이거 이기고 문제를 모른다 내가 잘해서 이겼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왜 이겼는지 그냥 어떻게 써야 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아 이기고 나서도? 이후 나서도 여기서 일단 내가 그냥 커세어를 봐서 약간 원래 투게이트에는 뮤탈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스를 파고 있었는데 커세어가 나오길래 히드라를 가야 되나 하고 일단 히덴을 지어 놓은 건데 그래서 그냥 앞마당은 솔직히 그냥 커세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빵러쉬 느낌으로 갔는데 뚫려서 빵러쉬 그러니까 빵러쉬가 통한 거죠. 네. 운이 좋았던 거. 어떻게 통해가지고 뚫린 거고 그 다음에는 그냥 히드라 뚫린 김에 히드라 그냥 간 거라 가지고 잘 몰라서 모르긴 했어요. 여기서 너가 링을 이만큼 찍어놓고 상대 여기까지 왔잖아. 네. 링이 지금 계속 오잖아. 네. 여기서 입구 막고 있잖아. 네. 이러면 넌 이미 거의 진 거야. 너가 그 상대 가방이 폭탄을 설치한 거야. 서든에서. 너가 급해진 거야 지금 이미. 이거 내가 그냥 좀 약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아니야 테스트하라 그래. 아 그냥 한 10초만. 그러니까 정보 싸움이잖아. 네가 여태까지 질러서 계속 못 막는 이유는
상대방의 질럿이 몇 마리가 오는지를 잘 못 봐. 그러면 첫 번째 링이 나오면 무조건 상대방 앞에서 봐야 해. 질럿이 얼만큼 있는지 언제 오는지 그걸 봐야 돼. 근데 그런 정보가 전혀 없어. 지금 같은 경우도 네가 잘못하고 있는 게 또 하나가 뭔 줄 알아? 상대한테 정보를 공짜로 주고 있어. 저 링 이만큼 찍었어요 보여주고 있어. 이것도 숨겨야 돼 사실. 맞아요. 네가 갈 게 아니면 숨겨야 돼. 정보 싸움이야. 이것도 링을 네가 빼놨으면 얘가 안 내려왔을 거야. 그러면 그때 네가 가면 끝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태수가 알려주라고 하고 어. 그 정도 피드백은 나도 하려는데 참았어. 네, 근데 해야 됩니다. 태수가 하라 그래. 되게 중요한 태수가 말씀 해주셨고 여기서 그러니까 그 처음에 내가 한 마리 링 보는 거 있잖아. 네. 한 마리 링을 그 서든 해도 만약에 숏에서 죽었어. 네. 그러면은 어 숏 들어온다 말해주잖아. 그런 역할이라는 거지. 그 저글링이. 정보가 중요하잖아. 상대가 네.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죽이잖아. 네. 근데 그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너는. 그러니까 어디서 오는지 나는 모든 곳을 다 대비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정보를 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 한 마리 저글링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근데 그거를 계속 안 해. 맞아요. 근데 너가 이제 운이 좋았던 거는 맨날 가로 세로 원서치 나와가지고 네. 그때는 이제 정보가 항상 있잖아. 오버로드로? 오버로드가 가로 만약에 가로였어. 네. 첫 번째로 이렇게 오버로드 도착했어. 네. 그때는 상대가 앞마당을 먹는지 안 먹는지 네, 네. 바로 오버로드가 맞아요. 정보를 주니까 맞아요. 내가 이제 네. 드론을 누를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그 대각선이면은 무조건 이제 저번에 한 마리를 보내서 그걸 해줘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네. 이 정도? 너 믿어 얘를? 얘 하나도 안 들었어. 얘 너 이거 몇 개월 배웠잖아. 근데 오늘 아침에 딱 느낀 게 케미 잘 맞춰봐. 그러니까 생각보다 얘가 케미를 맞춰봐. 그게 없어. 그 게임이나 아직 그 그게 진짜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부터 네가 얘가 알까 싶은 건 그냥 모른다. 그리고 얘가 당연히 모르겠지 하는 건 당연히 모르고 아 이건 무조건 알지 해도 몰라.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해야 돼. 어제까지 진짜 피드백이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딱 느꼈는데 거의 그 내 머릿속에 지우개. 그거 메멘토야? 단기 기억 상실증. 아니야, 난 너가 그랬어요. 꼭 이겼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너한테 칭찬해줄 게 없어. 진짜 아니, 너 리셋이 심해. 피드백 해주실 때는 이제 알겠다. 그때는 이제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해돼가지고 알겠다고 한 건데 이걸 근데 이해 못했는데 이해한 척한다고 하면. 근데 딱 한마디만 해도 돼? 너 배그 나랑 얘기할 때 디프 한번 한 적 있는데 배그 할 때 배그 진짜 좋아하면 훈련장에 가서 싸운다고 내가 그 말도 했었지. 훈련장에서 2시간 쏘아도 그냥 배그 다 했다. 근데 너가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억탄 다 억탄인데 다 억타다 보니까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야. 계속 안 주입이 너무 안 돼.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다른 애들은 주입을 억지로 시키는 반면에 넌 그것도 안 보여. 그래서 내가 너를 계속 그냥 한숨 쉬는 거야. 그 의지가 있어야 돼. 억탄데 살아남으려고 그냥 어떻게든 그냥 막 꾸역꾸역 막 운동할 때 닭가슴살 꾸역꾸역 넣듯이 넣냐 안 넣냐 이 차인데 억지로라도 안 넣어. 근데 왜 안 넣냐면은 씨발 이거 나는 그렇게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그거 빨리 버려. 어떻게 느껴져? 제가 왜 그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지금 몇 개월 하면서 이거에서 발전이 없잖아. 씨앗다는 거?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나도 학수 같은 피드백 하려 했거든? 근데 내가 태수 피드백을 막을까봐 좀 그랬어. 좀 나서는 것 같아서 다른 걸 떠나서 이 피드백을 나는 너 옆에서 몇 번 들었을 것 같아. CCTV 하면서나 이거 하면서나 그러니까 한숨이 계속 나오는 거야. 수없이 들어도 주입시키기 힘들긴 한데 또 아직도 이걸 듣고 있네? 그러니까 2단을 99단 했는데 3단 넘어가야 되는데 2단 하고 있어 계속.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 널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가 억지로 넣어야지. 넣어야 돼 진짜로. 다른 건 모르겠고. 믿어야지. 얼마니 믿는다. 능구라고. 근데 진짜 그 뭐냐 이런 것들을.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태수가 그래도 저 교육 많이 안 해봤을 수 있잖아. 비슷한 상황을 계속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주입하고 그 비슷한 걸 계속 그냥 네가 해줘야 돼. 계속 네가 십십해서
지금 링이 와야지. 와서 봐야 된다. 지금 질러서 가면 큰 바가 봐라. 보고 지금 바가도 막히지. 이런 것들을 네가 직접 좀 해주면서 강제적으로도 좀 주입을 하자고. 우리는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안 믿어도 못 믿겠어 나도 솔직히. 근데 난이기도 이번에 또 한다고 하고 하니까 믿어야지.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하자고. 네. 이 피드백 나가서 계속 이거를 바로 하자. 네. 오케이. 바로 계속. 그거를 좀 링 서치 하는 거랑 그걸 좀 집중해서 해봅시다. 부총장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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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좀 어떤가요? 시장 계속 찐타하고 있죠. 오우씨. 장난이 생각보다 너무 머리가 나쁜데. 아 근데 이게 만약에 안 하다가 지금이야 뭐 진심으로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데 안 하다가 지금 하는 거라서 쟤도 사실상 백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왜 실드 까는 거야 옆에서 이해를 하고? 쟤는 지금 이해하면 안 돼. 이해 안 해요. 이게 안 돼도 어떻게 해요? 해야죠. 저도 안 믿어요. 근데 해야죠. 해야죠. 그러면 안 돼. 쟤 진짜 가슴이 답답하네 진짜. 그래도 해야 됩니다. 예. 교수들이 더 해야죠. NS 코인 주식님 별풍선 10개 학수야 CCBT 좀 빤딱빤딱 틀어줘. 네, 박나닝을 내가 선 넘지만 내가 한번 교육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새벽에 한번 내가 디코로 해가지고 몇 시간을 알려준 적이 있어. 개념은 내가 얘 뭐 선 뭐 하이부터 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개념 아는 거 안 되는 부분 했거든? 안 들어가. 나 쟤 몇 시간 알려줘봤어. 시청자한테 욕을 먹던 말던 나 그거 계속 알려준 한 적 있다니까? 몇 달 전에? 그냥 펑고하면 돼요. 까먹어? 머리에 들어갈 때까지. 펑고하는 거 귀찮아해 저가. 싫어해 저가. 당연히 안 들어가죠 여러분들. 교수가 해도 안 들어가는데. 그냥 머리가 안 되면 그냥 몸으로 때려 박으면 돼. 안 들어간 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맨날 똑같은 거 보니까는 이 사람도 답답한 거지. 근데 아 그런 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공부하고 해야지. 진로 아니 느꼈어. 판단을 못해 초반 너무 판단 못해. 아, 내가 봐도 너무 기초 판단을 못해. 8티어도 판단 초반에 들어와서 배워서 판단할 수 있는 걸 그걸 못하면은 이건 실드가 안 돼. 지금 난이가 방금 이실 짓고 했잖아요. 이기고 나서도 자기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왜 이겼는지도 몰라. 모른다고 했잖아. 그 정도면은 정말 그 뭐라 그래야 토스 대 저그 전에 그 초반에 어떤 그 흐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반 흐름을 아예 모르는 거야. 거의 백지인 거야 진짜. 진짜 완전 백지 상태인 거야. 저 정도면은 진짜 기초부터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시간도 없고 한데 뭐 어떻게 해요? 갈아야죠. 예. 그래서 방송을 못하니 못 보니까 답답하네. 속이 상하네. 속이 상하네. 혹시 바깥에 혹시 스폰 상대 구해진 사람 있나요? 지금 누구 스폰 나왔지? 하대학은 저런 학생 유아. 활동 사지론으로 없다 싶은데 지금은 너무 늦었지. 아 난이 바로 하면은 바로 하면 안 돼. 조금 예, 있죠. 아 난이 지금 잠깐 피드백 해주고. 난이 좀 있죠. 단순하게 접근해봐. 저기 당신 롤 할 때 실력 어떻게 늘렸어요? 맨날 이레킹 유튜브 존나 보고 해보고 연습해보고 또 따라 해보고 똑같아 스타도 그냥 무한 해보고 아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러면 정해놨지 빌드 하나. 그럼 그 상황별로 계속 펑고 배회 준비할 때 그렇게 하잖아. 딱 빌드 하나 정해놓고. 계속 펑고 이상한 펑고 이상한 펑고 근데 그걸 평소에 안 할 뿐.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다 정답이지. 나는 딱 이걸 심어주고 싶어. 너는 이길 마음이 있어야 돼 무조건. 이것만 맞아. 갖게 하고 싶은데 그게 좀 없어 보여. 그냥 맞아. 제가 없어 보여요? 아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느끼는 거. 제가 맞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그게 제일 내가 중요하죠. 미친 듯이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이고 한데 아 씨발 내가 보여줘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선택 난이가 했잖아요. 그러면 FPS 번호 포기하고 했으면 와 씨발 내가 일을 갈아서 족같이 다 주입시키고 다 보여줘야지. 요런 그것만 보이면 내가 그냥 다 넘어가는데 그게 안 보여. 난이가 그게 안 보여요. 딱 이사장님이 여기서
제일 잘해줄 수 있는 거 누구보다 우린 아무도 못하는 거 그거를 해주면 돼. 얘를 스타를 재미를 붙이기나 재미는 못 붙이겠지.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등떠밀어가지고 너 이거 아니면은 뒤져 이 분위기만 잡아줘도 진짜 2인분 그래야 애들이 똥줄이 타가지고 하니까 쥐 안 그러면 쥐가 좋던데 이 많은 사람 앞에 자꾸 저 지금 뭐 이거 하면서도 더 해야 돼요 이거를? 너무 좋다는 거 채팅도 말고 내가 실드 치지 말라 했잖아 이런 그래서. 게 지금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업 명분 다 줬잖아. 너 네가 선택해 할 거지 그럼 해 와서 밀어 그럼 애들이 안 할 수가 없어. 아니 나 알아요 아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막 이제 까는데 이게 억까로 보일 수도 있거든. 근데 밀었는데 우리가 실드를 쳐주면은 이게 이렇게 기대잖아. 아 억까도 맞거든요. 근데 대학 때는 지면 그때 누가 맞아.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건 아니지. 제 멘탈? 아, 나닝이 멘탈? 아니야. 마지막 대회니까 모든 걸 다 받쳐야지. 1년 농사 지금 하는 건데 막판 지난 단계인데. 그러니까 딱 봐봐. 그러니까 머릿속에 거기에서. 나도 그게 있어. 아 씨발 오늘 내일까지만 한번 봐보자. 약간 얘 정신 상태를. 나 그거 생각도 안 하려 얘기 안 하려 나 그 생각도 좀 문득문득 해요. 마음이 이게 절대 안 생기면은 그냥 벽보 이게 학교 대학교 들어가고 싶다가 아니라 그냥 벽보 공부하는데 머릿속에 안 들어와서 그러면 저도 빠른 판단을 해야 돼요. 뭐 네가 뭘 알아? 모르니까 경험을 통해서 안 하게 되는 거지. 아 근데 태도가 너무 그게 안 보이니까 애 착하고 태도 참여율은 좋은데 이길 의지가 있어야 돼요. 아 근데 지금 채팅창이랑 왜 이렇게 뭔가 좀 엇갈렸나 보네. 아 나 오늘 이런 거 각오하고 합숙한 거예요. 아 근데 여러분들 딱 하나 말할게. NSU도 응원해주면은 네. 예, 우리는 상대랑 싸워야 되는데 왜 여러분들이랑 싸워 좀 왜 이렇게 좀 해줘. 아 그냥 아 그럼 어차피 이거 심플한 어, 예. 뒤가 없어요. 이러나 저러나 지금 우리 가불기잖아 알잖아. 어? 그러면 일단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당연히 틀렸겠지. 연패니까 저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 하면은 우리 머가리가 이렇게 실행을 하겠다. 그래서 하면은 이게 죽이 됐든 떡이 됐든 뚜껑은 열어봐야 돼. 근데 구연패할 동안 당연히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대놓고 안 물어보고 양해를 좀 구하는 거예요. 저도. 근데 이사장이 구연패할 동안 솔직히 우리 잘못도 있지만 잘못은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 근데 이제라도 알았어요. 그만해. 뭐라도 하려고 아니 나는 게 아니라, 나는 감수하고 내 할 말하고 내 소신대로 가는데 채팅을 보고 당신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대변하니까 분위기가 어? 이래 된다니까. 방송 내가 더 오래 내가 더 많이 했지 뭐라. 냅둬요. 냅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대변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 대가리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네. 믿고 알았다고요. 이거 좀 너무 좋은데 이런 걸 진작에 했으면 네. 얼마나 좋았을까? 알았다고요. 그래. 네. 얼마나 좋았어. 알았다고요, 지금. 그래. 일단 진짜 우리 진작에 안 한 건 내 착오 판단 잘못이고 근데 지금은 일단 늦었지만 발등에 불 떨어졌어. 화이팅! 방송하는 오케이, 듯한데 오케이. 진지하게 얘기해줘야 할 듯이 사랑해 얘들아. 아니야 나 아니야. 우리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지금 또 바깥에서 계속 연습하고 있는데 연두 지금 또 스폰 상대를 지금 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구해진 대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두 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봐야죠. 연두 박나니 계속 돌려도 돼? 지금 오늘 여러분들 아 그 뭐냐 희영이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허리? 허리가 디스크 네,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오더라도 좀 늦게 온다 약간 이런 얘기 했었었거든요. 의심은 안 했어. 워낙 스폰 1등이고 그래서 걔는 뭐 꾀병 부리고 이런 스타일은 절대 아니어가지고 블리는 여러분들 조금 그래도 얘네 대비 고티어라 상대가 아예 없대요. 예, 저도 상대 있으면 당연히 보고 싶죠. 근데 상대가 지금 없어서 연두도 솔직히 너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 너 살짝 빼야 돼. 그래 얘 근데 우리 욕까지 먹잖아. 난 실드가 아니야. 욕까지 내가 학생 때 해봤잖아. 욕까지 먹으면은 아예 그 다 꼬여 내가. 나도 꼬여서 원래 머리 안 좋은데 그 연두는 조금 막 배우면서 익히면서 하고 지금 바로바로 해서 피드 바로 받고 의미가 없어. 좀 시간 줘야 되고 이거는 걔 이거는 내가 너네 코치하면서 아까 들어봤는데 연두가 이거 딱 그 게임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그 생각할 줄 아나 다음 거 뭐 이 넥스트 이런 거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해. 난이가 그 태수가 게임을 한번 누구랑 붙어 적으로 해서 해줘서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때는 아 오버로드로 봐야지
저글링을 시야 좀 감춰줘야지. 지 얘가 이걸 판단할 줄 아나 그걸 보고 싶어. 나는 판단할 나는 내가 손 안 돼도 판단이 하잖아. 막상 게임 들어 못하지만 얘가 이제 이거 하면서 이제 얘가 우리가 그걸 보고도 느껴야 될 것 같아. 이 새끼가 생각이 있나 없나. 그거 단잉이 주특기잖아. 그러니까 연두 경계를 좀 미룰게요 그러면. 예. 내가 그 너 스폰 비는 내가 지원해줄게. 아니 이제 여기서 지금 시키면 되네. 저기 애들이. 아니, 제가 그럼 태수를 좀 혼을 낼게요 그러면. 그러네. 예, 그래도 되고. 나가세. 봐라. 그럼 밖에서. 장비 연두를 여기서. 장비요? 태수는 장비도 필요 없어요 지금. 어디 데뷔도 못하서 연두도 불러봐. 연두랑 학생들을 제가 일로 보낼까요? 연두랑 난이.